가자고요. 형. 폰 챙겼어요? 어, 안 챙긴 거 없죠. 어. 또 사장아. 매니저님도 여기 오게 아. 하지 말고. 아니 사장아. 예. 네, 네. 커피 한 잔 하려고. 어? 커피 안 된다니까. 내가 오시라니까. 아니 사장아. 커피 한 잔 해야 된다. 아 오케이. 한 시간 걷고 커피 한 잔. 인정하시지 형. 이건 맞잖아. 아, 한 시간 걷고. 아니 그게 아니, 맞잖아. 아니라. 아니 뭐 언제까지 쓰려고. 아니 커피 한 잔. 아니 천 개는 받았으니까 커피는 먹는데 한 시간 걷고 먹자고. 맞잖아. 아 이 새끼 진짜. 아니 맞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새끼. 모자 쓰시고. 나도 모자 써야 되는데. 900m에 카페가 있다는데. 거기까지 좀 걸어봅시다 그러면. 알았어. 인정하시죠. 그건 맞잖아. 어 이거 재밌네. 맞잖아. 이형은 참 잘 만들어. 예? 이호라 맞잖아. 맞잖아. 900m 커피 맞잖아. 좀 많아요. 아니요. 이거 보조배터리 안 꼽아도 돼요? 어 괜찮아.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일로. 일로요? 아, 사장아. 예. 이거는 근데 예. 이거 또 난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사장아. 뭐, 들어봐. 아이. 아니 들어봐. 그 생각이 안 생겨. 붙드시고. 아니 사장아 들어봐라니까. 붙드시고.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차피 청도 온 거랑 그 다음에 감전동 온 거랑 어차피 내가 벌칙도 아니고 미션도 아닌데 그냥 여기서 그냥 종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맞잖아. 어? 종료하라고요? 아 그럼 꺼져요 그냥. 여기서 그냥 꺼져. 아, 언제까지 국접쇼 할 거야? 믿기지도 않아 이제. 국접쇼도 아 그냥 애 개소리 하는구나. 응? 공주나 걷다가 강 떨어져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참으로 하나 어떤데 맞잖아. 맞아, 그냥. 내가 볼 때는 80km 빨치기로 나왔는데 그런 거 꺼지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아니 네.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접는 게 맞잖아. 내가 봤을 때 맞잖아. 이게 80km 못 네? 걷는다니까. 걷는다니까. 못 걸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니까. 너는 카페 가서 또 한 바가지 시키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거 다 먹고 가야 된다면서. 네? 아니 너 아니 너 국토 할 때 카페 안 갔냐? 저는 편의점밖에 안 갔어요. 물 살라고. 에? 아니 이 새끼 진짜 찐 국토인이네. 나? 아 진짜라니까. 어? 난 탕후루 이거 뭐 놀이동산 왔나. 아니 너 탕후루를 안 먹었어? 탕후루를 왜 먹냐고 국토 한데. 어? 전 많이 먹어봤자 초콜릿 먹었어요. 에? 와. 아니 이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네. 어? 아니 오히려 그런 거 먹으면은 퍼진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예. 국토 왕관을 제가 사장이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장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당신이 뭔데 뭘 자꾸 넘기네 많이. 예. 제가 아 또 왜 그러세요? 그 국토 BJ를 사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맞잖아. 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 이거 사장님 솔직히 할 만큼 했는데 박 사장님한테 바톤 터치 하시고 차 타고 감전동 가시죠. 아이고야 100개 감사합니다. 사장아 너 진짜 네. 민심 최상으로 그냥 극상으로 가보자. 어? 일단 당신 완주 해가지고 좀 그 완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완주 좀 해주시고. 어 알았어. 예? 일단 완주부터. 아 형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럼? 어?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응 숙소에서. 어. 방 따로 해가지고.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모텔. 모텔? 어, 호텔이 어딨노? 그쵸. 어. 호텔 없던데? 어 호텔이 없어요. 지방에 어. 내려오면 호텔이 그 도심에는 호텔이 좀 많던데. 그러니까. 대구에도 호텔 없던데? 대구에 호텔이 없어요? 있나? 아 근데 멀어서 안 잡은 거 그래도 여튼 모텔 가봤어. 그 진짜 그 1일차인가 2-3일차에 모텔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서 이제 잤는데. 아 진짜? 배달이 안 돼. 밥을 아... 못 먹어. 아니 여기 네. 근처에서 했겠네.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 어디 근처인데
배달이 안 돼서 밥을 못 먹어서. 와. 그럼 뭐 먹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걸어가지고 아침에 그 편의점. 이 새끼 진짜 찐국토인이네? 어? 근데 탕후루 드립을 치니까 저거 저... 정면캠을 해달라는데요. 그거 뭐. 와, 이 새끼 진짜. 진짜 찐국토인이네. 와. 너희 때는 이거 없더만. 네, 없어요. 나 이것도 신기했어. 정면캠 있는 거. 저는 매니저 말고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전 인정 짜포형은 인정해. 그 형 혼자 갔으니까. 야, 인정. 네 동생은 지금 뭐하고 있어? 일해요. 왜냐면 동생도 같이 간 이유가 계속 나이가 좀 나랑 두 살 차인데. 아. 그 당시 백수였거든. 아. 너도 같이 가자. 할 거 없으면 너도 가서 이제 힘든 게 뭔지 느껴봐.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취직을 하더라. 아, 진짜? 네, 의료회사 취직을 했었어. 그래도 아, 뭔가 이게 야, 공주 떠날 때 뭔가 자기 마음가짐이라든가 약간 그런 거 때문에 가잖아요. 형도 뭐 초심 찾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야, 아, 친동생 잘생겼더만. 동생은 좀 깨달았죠. 아니 그런 섭섭한 말이 또 유전자를 거의 뭐 몰빵 받았다. 아이, 그 정도 아니, 그 정도 아니 너도 잘생겼어. 맞잖아. 너도 잘생겼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니까. 아예 아예 그렇게 해서 아부식으로 나온 거야. 아 근데 그 뭐야 딱 하고 나서 휴방 며칠 했는데? 휴방을 못 했죠. 왜? 그거 하고 나가지고 대가리 밀리고 나서 성태이 방송하라 해가지고. 근데 진짜 민심이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근데 성태 형이 제 그 행보를 딱 했는데 민심이 다시 하라고 했어. 쉴 수도 없어 이거를. 아니 뭐 했는데 네 행보가 뭔데 뭐 했는데? 그때 성태 형이 그 복귀하는 날짜 이제 적어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왜 때문에 국토를 떠났는데? 사고를 뭐 민규 폭로도 많이 하고 민규 폭로도 하고 뭐 그 예전에 뭐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 민규 폭로 그거는 어차피 알려줄 거 아니었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왜냐면 상대방 분이 일반인 분이라. 아~ 그래가지고 또 파이스트 때 그 뭐 음식 안 치운 것도 뭐 다 같이 치운 나 혼자 앉아가지고 저 그때 팬 꼽았거든. 뭐 지난 일이니까 똑같은 실수 반복만 안 하면 되잖아요. 사람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뭔데 그게? 반복만 파이스트 대학교장인데 다 같이 응원을 하고 치우고 있었어. 나는 팬 꼽고 있었거든. 그래서 와 저 싸가지 없는 새끼는 누나들이 다 치우는데 이 새끼는 정신이 나갔나 팬코를 보고 있다 이러고. 아 예. 그래 대학 대전 때.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 무친대 들어오려고 사페랑 백판하고 쳤나. 내가 그때 진짜 무친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니 왜냐면 그때 마종대가 없어질 위기. 그래 없어질 위기여가지고 뒤가 없으면 이거 스타 대형 못하겠다. 그래서 나 진짜 추잡도 아니야. 봉주 형이 뭐 하라고 한 거 같다냐. 왜냐면 더 이스포츠만 그래. 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은 귀신같이 50대 50이 된 거야. 아니 백판에도 50대 50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막판에 정확히 기억나 아직도. 그 오페골 못 막아가지고 덕구 몇 티어예요? 어? 덕구? 덕구가 지금 6티어 아니야? 어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 왜? 아니 이 새끼 그때 무친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사페 그 쓰레기 같은 새끼 존나 못해가지고. 아. 아니 테란이 힘들잖아. 아 그래도 씨 그 새끼 친대 존나 못해가지고 씨 아직도 생각나네. 추들 중에 내가 볼 때는 상한 추들이 보면 그러니까, 해바기 그러니까. 사페 뭐 이런 애들 성태형도 약간 좀 상한 추. 아니 상추들이 존나 그래, 많아. 요새 롤 그러니까 첼추 이제 정확히 알아요. 배그 첼추 그러니까 배그 프로추들하고 그 롤 첼추들은 확실히 게임 DNA가 좋아 잘해. 근데 약간 돌연변이 새끼들 있어. 민규 그러니까 상호 이런 애들 있잖아. 상한 배추들이 몇 명 있어. 아 진짜 아직도 생각나네. 와 사태한테 사기당한 거 생각하고. 아 그때 뭐 낭만 테란 이제 하래가지고 낭만 테란 이제
아 그때 너가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아 근데 너 잘했었는데. 아, 전 형 그거 말해 그냥. 저 형이랑 뭐 한 번만 해보고 싶어. 뭐 형이 뭐 대학을 만들어서 뭐 이번에 마크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아다리가 안 맞아. 그래서 무창소보 열어주시면 안 돼. 그때는 꼭 같이. 야 이번에 너 뭐를 하는 사장이 그때 유튜브에 사과 영상 올린 날 생방에서 또 사과하고 있었음. 뭐, 아 그 엑셀은 안 한다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수비를 넣으세요 차라리. 수비 폭력 좋으니까 수비를 넣으시고 죄송합니다. 아니 수비도 형이랑 막 하고 싶다 하더만. 국토 엑셀 하자고. 수비도 계속 하고 싶다. 국토 엑셀은 안 된다니까. 나는 무조건 확정이라니까. 아니 국토 엑셀 하자고. 안 된다니까. 아 귀여워. 수비는 말이 안 되더만 요새. 아니 나도 사장이랑 뭐 하나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맞아가지고. 뭐 나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 형이랑 멸망전 해보고 싶어. 아 멸망전. 형 멸망전 나와요? 멸망전 계속 나오잖아. 저기 어디야 이번에 전수찬이랑 해가지고. 그래 전라인 기묘지. 전라인 기묘지 대박 났잖아. 그때 심해 감독님 와가지고 존나 재밌게 했단 말이야. 전라인 기묘지 스사교도 재밌었는데. 그니까. 아 너희 우리 그 경호 마지막 경호 개강탈은 아니고 그때. 아 개쓰레기 팀. 개쓰레기 팀이 아니라 죄송한데. 아니 그때 멸망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때 아니면은 바가드라도. 멸망전이 팀 재밌으면 재밌어. 인정. 아 그러고 보니까 무두껍 때 한번 했었네. 그때 합숙했었잖아. 씨발 생각하니까 존나 열받네. 우리 무드컵 때 씨발 우승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맞아. 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우승했는데 사과를 해야 돼. 존나 어이없어. 우승했는데 사과를 그때 해. 그때 이제서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얘가 존나 잘했어. 죄송한데 제가 잘했는데. 아, 그니까. 이상한 대로 갑자기 그래. 그니까 얘가 진짜 존나 잘했는데. 제가 왜냐면 네가 말이 안 됐던 게 네가 미드 꼴찌였어. 맞아. 어. 내 미드 후픽이었어 형이. 네가 미드 꼴찌였는데 네가 존나 잘했던 거 진짜. 그때 학살이랑 쟤랑 라인.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렇네. 그래요. 걔 처발렸었는데. 그때 감독이 경호랑 밭두였잖아요. 아 인정. 와 그때 존나 안 친했는데 걔네. 그때 그러고 보니까 스맵이가 감독이었대. 스맵 빠크 감독이어가지고. 그때 내가 스맵님이래. 어그래가 스맵님이로. 나 그때 다시 보기 봤거든요. 형 유튜브로. 와 근데 존나 그 어색하게. 어색하게 보고. 그리고 그 새끼 스맵이 아프리카 온 지 얼마 안 되고 존나 정상인 쳐가지고. 맞아. 아 그때 경호가 아프리카 그때 왔었구나. 아니 내가 원래 스맵이를 알고 있었어. 네. 그 프레이님이랑 아~ 그 전에 한번 봤었단 말이야. 사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구나. 아, 사적으로 아~ 봤는데 그때 존나 정상인 척 하더라고 계속. 이거 갖다 해야 되지. 어?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데. 그냥 가면 될까? 아니 여기 뭐 누르는 거 있을 텐데. 없어. 아 없구나. 그냥 가면 돼. 야 여기가 청도역이야? 청도시장이구나 여기가. 신기하다. 여기 안에 역 같은 데는 아닌 것 같고. 와 그때 스맵이 생각하니까. 아 그때 우리 진짜 존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진짜 재밌었는데. 합숙 안 봤지. 나는 합숙이 존나 재밌어. 그러니까 난 다음 멸망전 무조건 합숙되는 팀 가고 싶어. 그래. 뭔가 그게 달라. 이 온라인에서 보는 거랑 그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거랑 그 뭔가 약간 끈끈해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뭔가? 나 이번에 몰입감. 나 이번에 저기 그 성태형이랑 같은 팀 해가지고. 아 그거 아 맞아. 나 진짜 며칠 동안 욕 빠진 욕 존나 먹었었는데. 그 맥기미랑 그 십자골 금지 그게 거의 나온 거죠. 십창콜 금지. 오르나민씨인가? 그게 맞죠, 대회 맞죠? 아 그거 내가 우승했어야 되는데. 아나 그거 아, 너도 나왔어? 저 그 4강에서 아 맞다 다 이긴 맞다. 경기 뭐 몇 골드 좀 뭐 7000골드 차이 내가 던져가지고. 아 맞다 우리랑 했었지. 맞다
형 팀은 내가 볼 때는 그거 망해가지고 재미로 뽑았잖아. 뭘 막 재미로 뽑았잖아. 아니 맞잖아. 뽑아. 그때 망해가지고. 뭘 망해? 우리 존나 할망하다 생각했어. 아 근데 오메킴이 존나 못해서 그렇다니까. 아니 그냥 미안해 다 못했어. 진짜 잘한 라인 성태형 하나. 근데 나 형 팀이랑 할 때 성태형만 빡쳤어. 성태형 피오라. 아니 씨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서포 봉은인 게 존나 웃겨. 맞아. 봉은이 형 팀은 물음표 돼 있고. 아니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는 팀이네. 옆에 카페가 있다는데? 어 저기 있대. 아 카페. 어 아, 아. 가자. 아 그게 맞지. 맞잖아. 아 결국엔 가네. 결국엔 카페 테라스 1기사 맞잖아. 아. 아! 아, 망했네. 나이사. 아. 오히려 좋다. 걷는 게 오히려 좋아요. 망했네가 아니라 한 시간 보고 딱 쉬면 돼. 아. 망했네는 뭐야?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 어떤 거야? 원래 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못 쉬면 목침 말아줘. 내가 걸음이 안 움직여져. 침 잘 걷고 있잖아. 아까는 이렇게 쫄뚝쫄뚝 걷더만.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걷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못 걷게 하잖아. 그럼 내가 안 걸어져. 아, 네네. 어이. 발이 왜 이렇게 안 움직여지냐? 아니 근데 장갑님이랑 진짜 닮긴 했다 진짜로. 어. 와. 아 진짜 장갑님이랑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음 카페는 1.5km 밖에 있대요. 그럼 1.5km만 걸으시면은 거기도 문 닫잖아요. 그럼 완주를 해요. 그럼 거 가서 역 주위에 카페 먹으면 돼. 네? 아니 계속 사장. 트라이는 해볼 거예요. 아니 사장아. 예. 네. 무슨 일 있어? 내가 지금 네. 발이 안 움직여. 지금 뭐 움직이는 이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네. 느낌이냐면 발이 움직일 때 좀 약간 그 아, 엄청 아픈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아 잠깐만 나 왜? 왜? 아니 양말에 가시가 붙었어. 아니 형 계속 발이 안 움직이는 뭐 진짜로 뭐 심신과 이런 거 타고 가든가. 어? 왜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야? 남은 거리 12.9. 와 여기가 3시간 7분. 청도 중고등학교인가? 어 그렇네. 와 여기 고등학교가 있구나. 맞아 지방 오면 중고등학교 같이 있더라. 아니 사장아. 그 어 오른쪽 귀에서 아니 사장아밖에 안 들려. 아니 사장아. 네. 그 역까지 못 갈 것 같아.
왜? 아니 내가 아침에 많이 걸어서 역까지 못 걸어. 역까지 못 걸어. 그래서 저기 그 원래 갔던 원래 가려고 한 그 해관으로 가자. 해관으로? 그럼 해관까지 가보고 거기서 또 이제 걸으면 되니까. 아니 사장아, 그게 아니라 돼. 일단 해관까지 가보자. 야, 일단 알겠지? 해관까지 가보고 내가 너무 무리를 했어. 맞잖아. 아니 왜냐면 너는 저기 근데 그건 맞아. 형은 아침에 걷고 와서. 아니 내가 거길 걸었다니까. 어디? 산을 걸었다니까. 산 그 왔다니까. 왔다 갔다 했다니까. 산 아예 넘었어요? 그래. 와. 와, 시설 잘 돼 있다. 아 지금 학교 수업 시간이네. 학교 수업 시간이다. 와. 진짜 뭘 해도 되잖아. 뭘 해도 되잖아. 맞잖아. 뭐가 맞아요? 와 부럽다. 진짜. 우와. 와. 진짜 학창 시절이 제일 부러운 건데. 그러니까. 아니 운동장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잔디 운동장. 우리한테 인사해 준다. 안녕. 지린다. 맞잖아. 막부대장 봉준 알아요? 우리한테 인사해 준다. 와 우린 이제. 맞잖아. 그만할 준비 안 돼. 아니 여학생 두 명이 이렇게 손 흔들어 주잖아. 얼마 고마워. 맞잖아. 그만해 주시고. 고맙잖아. 그냥 인사한 거.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형 모르고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커. 중고등학교 합쳐져서 진짜 굴 안 치고. 저기 있는 네. 고등학생 애들이랑 진짜 뭐야? 축구로 다이다이 떠가지고 10kg 줄이기 10kg 늘리기 내기하고 싶다 진짜로. 무슨 자신감? 왜? 아니 도대체 맞잖아. 아니, 무슨 왜? 무슨 자신감이에요? 나 축구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 형 풋살 많이 해봤는데. 잘하잖아. 아니 잘하는 건 못 느끼고. 그럼 바로 10kg 추가돼요. 맞아요. 아니 지금 걷지도 못해가지고 계속 뭐 맞잖아 아니 사장아 옆에서 계속 이러면서 아니 사장아 10kg 내기를 하자고 아니 사장아 뛰지도 못하는 게 아니 사장아 뒤에서 피날 것 같아 지금 오른쪽 뒤에서. 아니 사장아 네. 이게 사람은 자기의 유분수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좀 잘 걷는다고 갑자기 뭐 키로수를 늘리자 이러는 게 말이 안 됐어. 내가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은 해관까지만 걸을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봐봐. 애초에 그런 말을 안 해주시면 안 돼. 사람들 기대 잔뜩 하게 해놓고 아 이 새끼는 또 이러네. 아니지 또 이러네 이러면은. 아니지 예? 그게 아니지 사장아. 내가 도착 안 한대? 맞잖아. 맞아. 도착하잖아. 맞아. 몸 상태 보고 체크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 말을 할 때 항상 자 거기에서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약간, 그렇게 약간 그런 화법으로다가 아. 정해버리면은 뭔가 사람들이 뭐 했다 다시 뺏는 느낌이니까. 독가. 맞아. 난 내 기분에 그냥 따라 할 거니까. 난 내 기분이 우선이야. 맞잖아. 그건 맞죠. 아 배불러 죽겠다.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자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아니, 천천히 먹지. 아니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아니 자기가 말이 한 공기 더 먹어놓고. 야 근데 나 좀 약간 위가 줄긴 했다. 그래 형 위 준다니까. 나 원래 저거 두 공기 강 먹는데 와 위가 좀 줄었네. 배가 많이 부르네. 아니 근데 내가 국토를 하면서 느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뒤져버릴 것 같아 진짜. 하긴 형은 여자친구 만나. 난 그건 모르겠다. 난 진짜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어? 아 그래? 사장아 왜
외마가 자자자자 외마가 사장아 멈추는 거야 치워서 그럼 형 여자친구 진짜 보고 싶겠다. 여자친구 너무 보고 싶어 진짜로. 진짜 여자친구가 너무 진짜. 그럼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거야. 무조건. 왜냐면 형 요새 결혼식 많잖아요 경사. 인정. 요즘 또 주위에 결혼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니까. 결혼하고 싶더라고. 사장이 29이야? 너 몇 년생이야? 95년. 저 결혼하고 싶어. 지랄하네. 왜? 진지하게? 진지하 진지하.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지? 이제 나이가 서른이니까. 뭔가 드는 생각이 뭔가 압박감. 서른이면 남자 서른이면. 왜냐면 부모님도 결혼하라요. 아 그래? 빨리? 결혼할 때 되지 않았냐? 아 진짜? 결혼은 정말로 야무진 사람이랑 해야 돼. 서른부터 시작해. 맞아요. 아니지 야무진 사람이랑 해야 돼. 진짜. 야무진 사람 누구? 야무진 사람? BJ 중에서 야무진 사람? 누구 있냐? 없어 BJ 중에 야무진 사람. 아니, 아니 우리잖아. 당신도 BJ 만나잖아요. 아니 BJ 중에 야무진 사람 없어. 아! 안양이 있네. 안양 누나? 안양이 야무지네. 안양이 개야무지잖아. 안양 누나 있죠. 인정드려. 안양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결혼을 해. 엄마 같은 스타일이야. 아니지. 결혼을 해. 결혼하고 이제 일어났어. 여보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이제 진수성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상다리 부러지게. 그렇게 한 다음에 밥 먹고 씻고 뭐 방송 준비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할 것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주부도 하면서 또 방송은 또 안 빼먹고 잘할 것 같아. 자기 일은 일대로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근데 이제 이만희 같은 애들을 이제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일어났어 네가. 네. 일어나면 옆에서 자고 있을 거야. 이제. 자고 있어. 개꼴배기 싫어 그냥. 그냥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냥 진짜 말도 같지도 않은 한 네가 일어났는데 네. 한 네다섯 시간 뒤에 쳐 일어나. 아 그래서 뒤늦게. 내가 밥 좀 해줘 이러면 니가 시켜 먹어! 와, 100% 100% 진짜로 장담할 수 있어. 진짜 니가 시켜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 우리 이게 좀 약간 시켜 먹지 말고 그치 그치 우리 해먹자 이러면 지랄하고 있네 이런다. 아 절대 결혼하면 이만희랑은 이만희 같은 사람은 그런 애들이랑 기센 애들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쁜 사람이랑 하면 네. 좋잖아. 맞잖아 그쵸? 그거는. 아니 무조건 이쁜 사람. 무조건. 여자는 잘생긴 사람이랑 하고 싶고. 그치. 남자는 이쁜 사람이랑 하고 싶은 게지. 그거잖아. 근데 이게 이쁜 게 뭐 한 10일 보면. 좋겠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쁜 거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정말 착하고 내조 잘하고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진짜라니까. 맞다니까. 너무 아니 사람이 되게 아니 맞다니까 진짜.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외모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정말 이거 사장아 결혼하면 할수록 좀 약간 눈은 낮춰야 돼요 그러면? 아니지 그럼 이제 정말 이쁜 사람이랑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이쁜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사람 만나려면 시청자가 많아야 돼 그치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시청자가 많아야 돼 진짜 미치게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미치게 야 잘 봐 예. 저기 그 다른 이제 그 우리 공준하나 결혼했냐? 다른 직업들은 능력 같은 거 보잖아. 여러분들 근데 그거 인정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결혼할 때 능력을 봐. 그래 능력을 안 볼 수가 없어. 진짜. 능력은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근데 맞잖아. 우리 BJ는 능력 솔직히 BJ 능력 시청자 수나 아니면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런 거를 이제 보고 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솔직히 그 능력 있는 게
시청자 수나 아니면은 뭐 이제 미래 유망주 이런 느낌으로 어 얘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포텐을 보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축구 선수니까. 아니 맞다니까. 야, 유망주로. 예. 아니 진짜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야 사장아. 너 정말로 막 시청자들이 막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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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라 하잖아.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주골이나 임선비나 막 이모다 이모다 그러지? 어. 우리 임선비 다른 데 가가지고 가면 1등 신부감이야. 1등 신부감. 근데 그건 진짜 맞아. 그래. 난 이모 이러는 게 제일 유치한 거. 그래 1등 신부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코티뉴한테 말해서 임선비랑 사귀자. 아니 맞다니까? 그건 거의 사실상 중매 아니에요? 중매? 아니 코티뉴한테 잘 얘기한 다음에 어? 네가 말해 코티뉴한테 너 임선비는 몇 살이야? 인섭이 나랑 동갑. 아. 너희 누나 사귀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섭이 나무지잖아, 아이가. 어? 나 탱탱이랑 친해서. 그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 윤리적으로 뭔가. 그게 다 주변이랑 안 엮여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랬구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 형도 좀 그러지 않아요? 형도 만약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친한 사람이 만났었어. 만날 수 있어요? 그런가? 아니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지. 이제 예를 들면 민교랑 이제 예나랑 이제 뭐 요즘 이제 그런 썰이 돌도만.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경민이랑 저기 누구야? 어? 경민이랑 저기 예나랑 사귀었었지. 근데 이제 민교랑 이제 사겨. 어, 뭐, 안 될 게 뭐야.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안 그래? 아, 진짜 형이 친한데. 어. 그럴 수 있다고? 그래? 만약을 가정한다. 어. 만약 맥힘이 형이, 오리 누나랑 만났었어. 어. 그럼 형이, 그 둘이 헤어지고 나서 형이 오리 누나를 만날 수 있겠어? 그건 좀 그렇지. 맥힘이 형. 그런 느낌이라니까. 맥힘이 형은 좀 그렇지. 탱탱이가 많이 친해? 그러면, 탱탱이랑? 이렇게 하자. 그럼, 혹시. 주보리로 가자, 주보리. 주보리? 어. 주보리랑은 진짜 접점이 없어. 아예 안 친. 맞아? 주보리가. 아예 몰라? 주보리는 지금 관심이 없어. 주보리는 요새 스타기 바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랑 아예 모르냐고. 조금은 알거든. 아니, 말도 안 났어? 어. 진짜? 고리님이라 그래? 아니야. 그러면. 야, 누나랑 그러지. 아, 누나랑 그래? 응. 조금 그런데? 그치. 그게 더 좋은 거야. 아니,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라. 형 원래 친한 사람이랑 해가지고 형은 시청자로 꼬셨잖아. 아니 맞잖아. 아 맞잖아. 우리나라 원래 알던 사이였다가 시청자를 딱 잡아가지고 나 이 정도 있다. 나 이만준이다 이러고서 와라.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어. 야 찾았다. 뭔데? 주단이랑 사귀자. 아니 이건 진짜 맞는 게 너 생각을 해봐. 주단이가 애가 그래도 아 근데 화장지원은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주단이 그래도 귀엽고 괜찮잖아.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단이 나쁘지 않다니까. 그리고 결혼했을 때 애가 엄청 야무질 거 아니야. 안 돼. 하장지훈 좀 빡세긴 한데. 아씨. 생얼을 어떻게 본 건데? 어? 생얼 어떻게 봤냐고? 감전수용소 때 맨날 생얼 다 하는 거. 난 주단아 했는데 얘 예 하길래 어떤 뭐 이상한 원숭이 같이 생긴 애가 얘 예 이러길래 뭔 소리야 네가 어떻게 주단이야 이렇게 했지. 네! 임마! 니가 어떻게 주단이야 했지. 아니, 맞잖아. 아니, 진짜로. 여기 직진인가? 직진이에요? 아, 여기로 가야 돼. 근데 내가 볼 때요. BJ들은 다 늦게 교육. 어? BJ들은 다 늦게 교육. 왜 늦게 교육? 요새 결혼을 그냥 늦게 하는 추세던데. 아 요즘 다 늦게 하는 추세지. 어 맞잖아. 250m 앞에 카페. 아 그래? 그러니까 네가 다 결혼 늦게 하는 추세인데 네가 사고를 내버리자니까. 야 그럼 나 한 명 찾았다. 찾고 나서 공부... 아니야 찾았어. 누군데? 아린이. 이아린? 어 대박이야. 그 공격을 했었지. 그게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개새끼가 아니라. 아니 형 봐봐. 형 맥힌 명이랑 마냥 우리 누나랑 우결했어. 아 우결했었어 오백힘이랑. 네.
그게 뭔 상관이야. 진짜 아, 사귄 그래? 것도 아닌데. 그래. 만약 안 사귀었으면. 아린이 괜찮잖아. 아린이 괜찮잖아. 우겨울. 아, 근데 아린이 안 된다. 왜? 얘 또 안 돼. 난 씨발 뭐 다 안 된대. 아, 왜? 생각해보니까 아린이 안 돼. 아린이 누구야? 집을, 아린이 집을 너무 안 치워. 아. 아, 형 갔었지. 공개 영상 갔었는데. 아. 아린이 집을 너무 안 치우더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또 결혼하기 좀 그래. 나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진짜. 아! 수의 담임 수피. 찾았다. 누구, 누구?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너 좀 나 진짜 진지해요. 너, 방송적으로 형 하는 말이 아니라 너 그러면 그거로 가자. 뭐 이만이 어떻게 생각해? 이만이? 이만이 안 된대네. 아 이만이 나 안 돼. 조금 이래 시켜 먹어! 이래 차가워. 아 근데 조금 기가 죽더라도 이만이랑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기가 조금 죽더라도 괜찮겠어? 안 돼? 이만이는 애초에 내 스타일. 또 아니야? 내 스타일이야. 이만희가 내 스타일을 안 좋아해. 아... 이만희는 애초에 민창기 좋아했다가 닝다현 씨한테 밀렸잖아. 아... 30억 모 30억까지 모아달라 했는데. 어? 아 그런가? 너 매덕 있어? 예? 너 매덕 있어? 30억까지 넣어. 아니 그러니까 매덕 있냐고. 그 나한테 사정이 있어도 좋아하잖아. 아니 그 나한테 줘봐. 맞잖아. 아니 저 아니야? 아버지한테 나 아직 드린 적이 없는데. 아, 그래? 예. 아... 아, 너 매덕 있는데. 예? 매덕 있냐고, 너. 너 얼마 모았어? 저, 그래, 난 조금 모았지, 조금. 나는 조금 모았어? 예. 그래? 조금 모았어, 너? 예, 조금. 얼마 모았는데? 조금. 조금, 얼마, 개새끼야! 아니. 얼마? 그래도 한. 재산 공개는 아직 제가 세. 해라고! 돈 갈 일은 엄마. 저, 이제 나 전셋집 하나 있어. 그거밖에 몰라요. 야, 이 새끼 나보다 잘 나가네? 아니, 나 형보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형은 많이 버는데 많이 쓰잖아요. 오. 성태형이 항상 말하잖아, 그. 와, 이 새끼. 야, 전셋집을 잘 해놨다. 야, 그럼 관리를 엄마가 해. 그러면 너 1등 신랑감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5군 신랑감 정도는 되겠다. 그쵸. 내신이에요, 뭐예요? 예? 2.5군 신랑감 정도는 되겠다. 뭐 전셋집이 진짜 근데 저는 니 나이 근데 니 나이 전셋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제 주변 애들 그래. 상황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니 나이 때 전셋집 있는 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아 근데 너 지금 너무 결혼을 보다는 연애를 많이 해야 돼. 너 저기 아직 연애할 그, 시간이? 너 저기 그 혜미 말고 또 누구 사귀었어? 어? 아니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마. 아 그래? 너 또 누구 사귀어봤어? 저 그때 이후로 없어. 이제 아무도 안 사귀어봤어? 예. 지랄병하고 자빠졌네. 아 진짜로? 연병하고 자빠졌네. 아 진짜라니까요. 맞아? 예. 그 아. 이후로 연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가 한 1년 몇 개월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해야 돼. 아. 요새 공개 고백이 딱 유행이더라고요. 아, 그치.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러면 너 공개 오늘, 고백을 바로 해버리게. 너 오늘 지금 여기서 그냥 공개 고백 해버려. 진짜 마음먹고. 어 진짜로. 아 내가 좀 약간 요즘 누가 있는지 커피집에서 한번 커피집 볼게. 한번. 내가 카카오톡으로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 아 진짜로? 형 진짜 나 진짜 바로 소개시켜. 얻어가는 게 알잖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알잖아. 추억과 내 인맥 알지? 인맥 알지 알지. 어? 나 카카오톡 2,000명 있는 거 알지? 나 알잖아. 맞잖아. 와 커피집이 진짜 이쁘다. 촬영도 한번 들어가야 되나? 아 그래 우리만 찍는데요? 여기 지방은 아 시골인 심이라 저희만 찍겠습니다. 어 뭐야? 네 안녕하세요. 머물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그다음에 초콜릿이야. 예. 게임이. 네. 시원하게 나가. 네. 초콜릿 드시나? 예? 왜? 아니 저 아이스. 어이 직접 만든 유기농 빵이 있네. 와. 아버지 저희 어디서?
커피 진하게. 네? 아니 좀 연하게 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진짜 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한번 볼게. 기다려봐라. 진짜로. 아, 진짜 진짜 진짜. 알았어. 오자. 일단 아린이가 푸사를 바꿨네. 한번 볼게 제가. 내가 아 고양이로 바꿨네. 이러면 내가 안 보지. 맞잖아. 네, 그런 거 보세요? 어. 어디 보자. 응? 철구 형이 푸사를 바꿨네. 하트로 한 거 보니까 아직 안 헤어졌다. 아. 진짜 맞네. 잠시만 어디 보자. 기다려봐. 어? 어? 끝났다. 누군데? 너 얘 가을이라고 루시아라고 했어. 루시아? 어, 얘 이뻐. 루시아. 이런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에이, 아 근데 얘 안 돼. 왜 또 안 돼? 이게 보면 이렇게 몸매가 좋아 보이지. 네. 근데 너무 말랐어, 안 돼. 어, 사기야. 이거 다 캔발이야. 맞잖아. 이거 안 돼. 다시. 보여준다고 자기 자랑이에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난 너 좋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소개시켜줄. 너 그거 알지? 만식이가 저기 그 어? 스트 형 제대로 소개시켜줘가지고 뚜밥이랑 결혼하잖아. 아, 그런 근데... 것처럼 난 너를 제대로 소개시켜줘서 결혼시킬 거야. 맞잖아. 확인. 주희가 카톡 푸사 접습니다. 뭘 접는다는 거야? 어. 어 그렇네요. 어? 구름이? 구름이도 괜찮은데. 구름이 알아? 구름이 알죠. 안 돼. 구름이는 예? 아니 구름이는 애가 좀 좀 그 예.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방송 더 열심히 할 때라서 안 돼 안 돼. 그만은 안 되잖아. 그만 씨는 맞지. 좀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 네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 알겠지? 아니 형이 소개시키는 사람이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맞잖아. 이 누나 어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누나. 너무 빡셌대. 어? 나은이도 좀 괜찮은데. 난이라고 난이라고 여캠 있어. 아. 어, 왜? 종세형이라고. 아, 안 사귀었어. 아, 그래? 아, 어. 아 그래? 그럼 알았어. 잠시만. 그러면, 기다려봐. 아, 두 단. 아까 안 된다.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막 세잖아, 생각해보니까. 맞네. 아, 디미, 어? 디미랑 사귀자. 디미 나가요? 어, 디미랑 사귀자. 디미가 예. 이게 디미 얼굴 안 봐요? 어? 좀 좀 약간 얼굴 안 보고 사람 좀 찐득하게 아니 디미가 네가 보기에 애가 좀 약간 멍청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애가 야무져. 애가 괜찮아 야무져. 나쁘지 않아. 일단 디미 일단 내 그 넣어놓을게. 어 도감에. 아 땡지 알아? 아 일단 가져. 땡지 알아? 땡지? 아 땡지 안 돼. 싸가지가 없어. 안 돼, 안 돼. 땡지 않아. 맞잖아. 채희 누나 사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어. 야, 땡지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땡지 싸가지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패스. 아, 맞잖아. 초코를 억수로. 우와, 이거 뭐야? 초코를. 우와. 어, 뭐야? 아니, 빵을 주셨네. 아, 서비스로. 아이고야. 아, 이거 사장님 안 주셔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아, 문어린? 아, 문어린 안 돼.
아니 왜냐면 너무 워너도 클라스가 맞잖아. 맞는데. 어. 맞는데. 아, 아, 네. 아 초코 많이 넣어주셨네. 그러니까. 아이고야. 문열이 안 되고. 어? 네 사촌 누나. 그건 안 되지 않을까? 아 진짜 괜찮아. 우리 사촌 누나 잖아. 사촌 누나예요? 어. 아니. 유전자 몰빵. 오 진짜 몰빵. 아니 눈 크기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아니 아니 그래. 사촌 누나. 아 전화를 바로 해. 누나. 어? 누나 나 방송 중인데. 어. 누나 지금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누나 끝났다. 어? 네 남자 소개시켜줄게.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어 알았어. 아니 누나 진짜 돈 많고 그다음 어려. 아 어린 얼마 어린데? 아 어린 거 안 좋아해? 아 생각이 어리지만 생각 안 어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애가 생각도 안 어리고 이게 깊은 애야. 국토까지 안 해. 어? 진짜 애가 야무진 애란 말이야.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누나. 어. 밖에. 이 시간은 끝났다. 진짜로 맞잖아. 아 야 아, 너무 왜? 아 왜 너무 지금 아, 진지하지 않아. 진지하지 않아. 아니 그럼 어떻게 아니 어떻게 찍어. 아니 못해 찍어. 아 안돼 아니 아 너무 역광인데? 이리 와봐 이쪽으로 여기 여기 아 근데 이거 보내주면 돼. 아 이거 좀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 이거 너무 초딩 같지 않아? 아? 따봉을 하지 말까? 아니 아 이건 따봉하죠? 방송으로 보라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우리 누나 아프리카 안 깔려있어요 여러분들. 아 잘 나왔어? 그래? 오케이 알았어 보내줄게. 그 대선용 사진이라 올렸어. 제발 보냈어. 제발 보냈어. 제발. 아 민규 형 어디세요? 아, 보냈다. 나도 긴장돼. 나도 긴장돼. 나도 긴장돼. 소팅하는 거. 아 나도 긴장돼 지금. 어? 아 민규가 왔대. 아 민규야 알겠어. 너 사진도 보낼게 누나한테. 아 근데 민규야 그러고 보니까 얘가 사귈 게 아니라 너가 우리 사촌 누나랑 사귀어야겠다. 맞잖아. 아, 갑자기 나는 왜? 나는 왜 버려졌어? 얘는 알았어. 장가 잘 가. 아 그런가? 아 근데 우리 누나 왜 카톡이 없냐?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보자. 왔어.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일단 시청자들한테 보여줘. 뭐라 했는데? 왜? 뭐라 하셨는데요? 아, 우리 누나가 어린 사람 안 좋아하거든. 다시 찾아볼게. 기다려. 아, 그래서 아까 그 아니 방송에서 말하지 말고 아, 이 누나 만날래? 아니 방송 아니 잠시만 기다려.
아무리 봐도 행위만한 여자가 없다 사장아. 아 시원이는 너가 너무 감당하기 빡세고 안 되고 아, 너무 얼클이죠. 어? 자기 어딘데 이러는데 우리 누나가? 어? 어. 자기라 해? 응? 왜 자기라 해? 아 너보고 자기라고 하나 보지. 어? 어? 무슨 소리야? 왼쪽 안 있어. 왼쪽 맞다는 거지. 아, 어? 진짜 많네요, 아는 사람이. 진짜 기다려봐. 내가 괜찮은 사람. 진짜, 나 진짜 너 좋아해서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야 돼. 맞잖아. 다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자기 인맥 자랑하는 것도 제대로 된 사람. 기다려봐, 이 새끼야. 야, 아이유 3 이거 왜 한 줄 알아? 왜? 이건 내가 얘기해줄게, 잘 봐. 내가 왜? 아니 그냥 아니 내가 아이유 1부터 아이유 10까지 저장을 했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아이유가 나온다. 어? 그래가지고 아이유가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나한테 찍어주는 거야. 어?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저장했지. 우와 대박이다. 맞은 사람 있었어? 어? 다 단 한 명도 없지. 할머님 이렇게 있으시고 그렇더라고. 여튼 응? 전우나 내가 프로필 사진 뭔지 한번 볼게. 안겨 누나? 견우나? 아 내 견우나 안 돼. 아 왜 안 돼? 너 너무 어려 견우나한테. 너 너무 어려 안 돼 안 돼. 아 왜 아무도 안 된대. 안 돼 너무 어려. 어 이분 예쁘신데. 어 누구야? 이분 역캠 있는데. 아 네 안 좋아. 아. 너 안 좋아할 것 같아. 없다. 아 뭐예요? 없잖아. 아니 형 아니야. 아 아니 그냥 자기 인맥 자랑하는 거잖아. 인맥 자랑 후 결국에 넌 안 돼. 아 소나 누나도 안 돼. 안 돼. 없잖아. 아 답부? 아 답부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답부. 아니 누가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좀 약간 진짜 괜찮은 사람 생각했거든. 아, 진짜. 답부는 안 돼. 답부는 안 돼. 아. 나 진짜. 난 연상도 괜찮아. 그러니까 잘 봐. 진지하게 말할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줘도 뒤로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 맞지? 그 말이야. 왜냐면 네가 먹여 살릴 거야? 아니잖아. 나도 지금 오리랑 어? 공기연애하는 후에 오리가 별풍선이 반토막이 났어요. 어? 네가 먹여 살릴 거 아니잖아. 맞잖아. 그래. 어쩔 수 없잖아. 네 동생 꿀이었던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좀 약간 자생 가능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어? 자생 가능한? 그래서 디미. 디미 자생 가능해? 디미 죽이려는 거 아니야? 아니 디미랑 사귀자. 내가 이건 말할게. 디미랑 사귀자. 아니 내가 말할게. 디미 어제 내가 부탁 풀어줬거든? 나도 부탁한다고 하면. 어 맞네. 맞잖아. 디마. 네. 너 저기 어제 내가 부탁 들어줬지? 네. 너도 내 부탁 들어줘. 무슨 일이시죠? 아니 들어줄 거야? 아 네. 너 어 알았어. 너 좀 사귀자. 어? 저랑 오빠랑요? 아니 뭔 개소리야. 너랑 나랑 왜 사귀어? 왜요? 박 사장이랑. 누구죠? 어? 예? 아니 박 사장 몰라? 박 사장? 아니 아는데. 어. 야. 맞지 않을까요? 아니 너 사장이 어떻게 생각해? 사장이 오빠 수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수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뭘 수피를 좋아해? 수피 안 좋아해. 아니 사장이 어때? 별로야? 아 저도 전 저희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네. 아 알겠어 디바. 네. 봐봐 안 되잖아. 너 너무 시도를 하지. 아니 너 너무 지조가 없어. 아니 아까는 뭐 그 방송 끝나고 10명한테 다 카톡에서 되는 사람만 할게 하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 씨발 안 되겠다. 그냥 지금 수피한테 전화해서 사귀자. 수피 뭘로 조사하게 했지? 수피 번호 없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네. 번호가 없네. 번호 없네. 아 까였네 또. 아 자 이 시간에 BJ 많이 자. 뭘 자. 아니 그리고 너 이거부터가 말이 안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렇게 액정 첫 깨져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새끼. 그만큼 아낀다는 거. 아 진짜 지기 뿌고 싶다 그냥. 아낀다는 거잖아. 이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냐? 어? 아 이거 좀 빨리 바꿔야 돼. 검수하잖아. 뭘 검수해? 네가 귀찮아가지고 그 수리 안 받은 거지. 수리 좀 해라. 아유 이게 뭐냐? 아유 그리고 이거 왜 계속 이게 이거 뭔데? 디파 유 디피. 아 맞죠? 맞네. 아 너 안 됐다. 아니 너 근데 너 지금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네. 나 간절하자 사진까지 보냈어 나는. 맞잖아 나 진짜 간절하다. 나 진짜 아니 만나는 게 아니라 너 그래도 아 야 너 아리엘이랑 사귀자. 예? 아리엘 괜찮아. 애가 진짜로 아리엘 씨가 나를 모르. 아 알아. 아 리엘이가 아브라가 아니라. 아니 리엘이가 그리고 애가 야무지더만. 별거 아니다. 아 씨발 번호 없다. 아 있다. 기다려봐. 이 무리가 한 명씩 저를 손절하게. 아 기다려봐. 아 번호 바꿨네. 아 씨발 리엘이 쳤는데 가브리엘 나오네. 아 씨 뭐야 이거. 가브리엘 존나 오랜만에 듣네. 아 아니 리엘이 쳤는데 왜 가브리엘이 나오냐고. 가브리엘 개 오랜만이다. 어 부러워 이러면서. 몇 킬로 남았어요 형님 근데? 아 가기가 싫네. 아 가야 된다니까. 기다려봐. 왜 11.5km야? 나 거기까지 안 간다니까. 나 거기까지 안 간다니까. 나 진짜 거기까지 안 가. 신도 이동까지 간다는 게. 뭐가? 아, 사슴 됐다고? 진짜냐고요? 예. 안 그러나 반응이 좋았다고? 나 진짜 진심이라 좀. 알았어. 장난식으로 형이. 알았어. 형이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 알았어. 뭐 그런 골차보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다 정리되고 하고 나가는 거 나야지. 아니 잠깐만 저장이 왜 그렇게 돼 있어? 안겨 언니? 누가 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저장했어. 그래서 그만은 그만 하트 돼 있어. 아 견 누나 배그 죽었나 봐. 어 누나야. 누나. 어? 누나. 어? 아니 있잖아. 내가 이게 국토 중인데 사장이랑 이제 국토를 하고 있는데 이상형 BJ 중에서 누나가를 꼽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진지하다면서 한번 물어봐 달라 하더라고. 뭐래 물어봐 달라고? 어?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어떻게 생각해? 어?
아니 이게 사장이가 이게 진짜로 어? 그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대 만들고 싶대 그래가지고 BJ 중에 누가 이상형이냐 이렇게 하니까 안견 누나가 이상형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 했지 어? 왜 안 된다 했어? 견 누나는 나이 너무 어린 애 안 좋아할 거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아니야? 뭐 나 뭐 나이 이런 건 상관없지 나는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맞아? 아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이가 누나한테 이제 한번 내가 연락해보겠다 이렇게 했지 아니 그 들었을 때 어땠어? 나 좀 당황했지 왜? 갑자기 우르르 갑자기 몰려왔더라고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좀 당황했지 아 좀 당황했어? 아 사장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 야 뭐 착한 동생이지 착한 동생? 착하지요. 귀엽고 착한 동생. 알겠어, 알겠어. 아니 근데 사장이가 예, 한번 전화해달라 해서 전화했어 누나. 아니, 사장이 좀 바꿔줘. 어? 뭐 나 바꿔놔. 어 누나 왜? 사장아. 어? 나 연막이잖아. 나. 아 누나 나 진짜 연막이다. 거둔지기잖아 너. 어? 아 그러지 마 누나. 거둔지기잖아 연막이잖아. 나 진짜 진심이야. 야방 한번 해. 어, 뭐라고? 야방 한번 하자. 야방 한번 하자고 누나? 조만간에 야방. 어, 알겠어 누나. 어, 알겠어. 어. 나 배그 중이라 끊을게. 아. 야. 너 방금 이거 전화 통화해서 너 뭘 느꼈냐? 진지하게 말해.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니 누나가 연막이잖아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 돼? 방송하는 거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새끼 병신이다. 어, 왜? 연막이잖아 라고 한 건 널 한번 떠본 거잖아. 아, 이거 방송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떠본 거라고? 아, 이 새끼 병신이다, 진짜. 예? 카메라가 있잖아요. 일반 카메라. 아, 이 새끼 진짜 바보다. 아, 넌 가면서 얘기해. 아, 와, 이 새끼 진짜 폐급 새끼네. 와. 어 화장실 갔다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어 갔다 와 진짜 여자를 모르겠다 어떻게 여자를 모르겠다 진짜 멍청한 새끼 진짜 멍청한 새끼 진짜 멍청한 새끼다. 담배 피워? 담배 피고 와. 담배를 왜 안 폈어? 새끼 담배 말리다 보네. 갑자기 여자 이렇게 보니까. 아유. 쓰레 같은 새끼. 담배 말리다 보네. 아니 내가 오늘 더 안 가려는 이유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날 너무 일찍 도착할 것 같아. 그래서 원래 그냥 예정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개소리야가 아니라 진짜야. 자신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 20km만 걸으면 너무 일찍 도착해. 한 3시? 한 4시? 그때쯤 도착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맞잖아. 그래서 이왕 내가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아침 7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그거 롤드컵 5판 3선이니까
한 아싸리 한 저녁 8시, 9시에 도착하게끔 그렇게 걸어야겠다. 맞잖아. 갈 수 있는. 진짜로. 갑시다. 한 오판상서 끝날 때 도착할 때쯤. 가자. 두고 온 거 없죠? 옷과 가면 10시쯤일걸요. 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아. 예, 예. 넌 여자를 너무 모른다. 아니, 그건 넌 그냥 안 되겠다. 예? 넌 안 되겠다. 뭐가 뭐가 안 되겠어요? 아니, 너 잘 봐봐. 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이제 좀 약간 밖에 이제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김성태라고 치자. 예. 김성태가 있는데 김성태가 어떤 좋아한 그 아끼는 여동생이 있어. 예. 여동생이 있는데 여자 여동생이 있는데 예. 너를 소개시켜 줄까 나를 소개시켜 줄까 김성태가? 당연히 나를 소개시켜 주겠지. 왜냐? 내가 이제 너보다 이제 저기 그 뭐야 뭐 능력이면 이런 거라든지 이게 좀 내세울 게 좀 있으니까 맞잖아. 근데 이게 사이비요? 아니 뭐 믿으라고 연애학 교수도 아니고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진짜라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물론 연애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진짜라니까. 그리고 이게 시청자들은 물음표를 쳐 찍는 게 이제 얼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근데 얼굴 잘 안 봐요. 남자는 매력. 요즘에는 charm. 요즘에는 남자 얼굴 잘 안 봐. 진짜로. 매력 아니면 능력. 맞아. 맞아요. 진짜로. 진짜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남자 얼굴 잘 안 봐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100명에 100명 다 물어보면, 누구랑 결혼하실 겁니까? 하면, 박사장, 나. 진짜라니까, 남자 잘 안 봐. 아니. 남자 잘 안 본다니까. 아니. 다 물어봐, 진짜야. 예? 맞다니까. 맞다니까가 아니라. 아니, 거기 뭐, 확정을 짓고 말하는 건. 맞다니까, 니가 잘 모르고. 미친 새끼 아니세요? 아, 아니라니까, 사장아. 아니에요? 사장아, 아, 그래?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능력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라니까. 너, 여자들이 다 민창기 좋아해 보이지? 아, 민창기 좋아해요. 안 말해. 좋아해. 아, 맞다. 아, 그러면 형, 민창기, 김봉준. 나! 제대로 미쳤네. 아니, 제대로 미쳤네. 뭘 미쳐? 제대로 미쳤네. 아, 진짜 너는 뭘 모른다. 진짜로. 나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형? 나는 민창기보다 네. 내가 남자로서 매력이 한 번도 민창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진심이야, 이거는. 아, 이게 병원 갑시다. 이거 다리도 아픈 김에 머리도 고쳐야 될 것 같아. 병원이 아니라 이건 근데 왜 프로포즈 할 때마다 거야, 결혼 못 해?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심을 찾으라니깐 정신줄을 놓네, 이 새끼. 아, 진짜 너무 모른다, 이건. 아니, 이거는 다 남자들만 있어서 그래. 아, 진짜 민창기, 김봉준 100에 100 나가면 형 골라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얼굴만 봤을 때는 아니 그냥 매력 다 결혼 아니 얼굴만 봤을 때는 다 예. 민창기를 고르겠지. 예. 근데 이제 매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랑 이런 거 다 봤을 때 다 나를 고른다니까. 진짜라니까. 맞잖아. 그러니까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뭐 형은 민창기는 애초에 너랑 비교할 생각 웃긴데. 자체를 안 함. 형은 개똥꼬 물안쇼를 해야 아니 그래야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약간 부산까지 민창기 평생 사는 거면 꼬샘보단 꼬치를 더 살겠지. 그게 이게 진짜 국토대장정 아닌가? 아니 이 새끼는 창기 형은 가만히 있어도 웃기잖아요. 이 새끼는 뭘 모른다? 아니 모른다가 아니라 진짜로. 아니요. 너는 아직 아니, 여자친구 사귀려고 많이 거야. 멀었다. 아, 뭐 진짜. 안 돼. 넌 안 돼. 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솔로였지? 너가 좋아하는 수피? 어. 나 수피 정확하게 일주일이면 꽃이야. 그냥 미쳤는데 진짜. 진짜. 아 걷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친 척 하는 거죠? 진짜 모른다 진짜. 아니 걷기 싫어서 미친 척 하는 거죠? 진짜 모른다 진짜. 아니 모르는 게 아니야. 아유 진짜 뭘 모른다. 걷기 싫어서 미친 척 하는 거죠? 진짜 뭘 모른다 진짜 뭘 모른다. 아니 네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넌 그냥 혼자 살아라. 아 형 내일 침을 맞으면서 대가리에 침을 맞았다. 아니라니까. 장침으로 다 아니라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아 형 어떻게 보셔? 아니 저 인정기봉장과 미창기는 야마타이와 별거 아니야. 너희 너무 그걸 모르잖아. 그냥 여자면 다 좋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가? 지조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조가. 지조? 그래. 누가 초콜릿에 약 떴다는데? 아니 그냥 이거야. 내 마인드는 뭐냐. 내가 걔를 좋아하잖아? 저거. 저리로 가. 저리 내가 걔를 좋아해. 네. 걔랑 사귀고 싶어. 네. 그럼 내가 마음을 먹었어. 걔랑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지. 그럼 꼬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꼬실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거야. 원래 루시아한테 고백하고 까이고 정신순이 해놓고선. 진짜라니까. 빠담빠담 정우성인데 마인드가? 그냥 내가 좋아해 걔를. 네. 그리고 걔랑 사귀고 싶어. 빨리 사귀는 거야. 아니 뭔가 근데 형. 신빙성이 있는 말이야. 그래. 뭔가 빠져들 것 같아. 그래. 내가 말했잖아. 뭐지 이게? 아 형 자존감 높은 건데? 자존감? 자존감 개또라이급이지. 나는 진심으로 말할게. 내 자존감 나는 구라 안 치고 나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 민창기보다 내가 더 잘났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그거 자신감 있는 남자, 소심한 남자. 그거 아시죠? 괜찮아. 근데 형은 자신감이든 미친. 김봉준은 전혀 친들과 오리로 증명했다. 아니라니까.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라니까. 사정아 그게 아니라 차이기 직전에 지가 먼저 관심 없어진 척 하는 거야. 네가 뭘 모른다 진짜. 이거나 들어라. 여기 와. 아니 형 그러면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뭐? 고백 멘트. 고백 멘트. 어떻게 우리 누나 뭐 아니... 어떻게 원래 친구 사이에 봐봐.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 아니 적응망령이 머리로 전염됐나 보네. 오리 자고 있으니까 말해줄게.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마라. 민지야. 이제 오리 자고 있으니까 내가 카톡을 했거든 방금. 자고 있으니까 말해주면 만약에 나보다 누나를 꼬시고 싶다. 그러면 오성애를 적용해. 오성애? 진짜라. 오성애를 어떻게 잡아? 아 그냥 나보다 누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약간 좀 찐따인 척 좀 해야지. 찐따? 뭐 예를 들면 이제 길을 같이 걸어가고 걸어가고 있어도 걸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누나. 모성애를 자극해야 된다고. 모성애를. 모성애를 자극해야 된다고 누나. 약간 너드남 이런 느낌. 그렇지. 누나 이러면서 갑자기 이거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아니 그런 뭐 식으로 하는 거라고 임마. 아니 뭐 하는 건데? 아니 그런 식으로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너보다 연하를 만나고 싶다. 연하를 만나. 그러면 이제 남자다움. 남자다움을 보여줘야지. 챙겨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길을 가더라도 차 가고 내가 차길을 가고 있어. 지 새끼 아니? 주변 개들이 짖는다. 맞잖아. 아니 맞잖아. 맞잖아가 아니라. 어? 진짜 맞아요 여자들한테. 남자다움을 보여주라고 남자다움을. 연상할 때 이렇게. 그래. 아 근데 너는
난 또 안 돼? 근데 시청자들은 어. 나를 다 개소리라고 느꼈지만 난 미안한데 좀 죄송한 소리지만 난 여자친구 없었던 적이 없었어. 미안. 아 이러면서 계속 시청자랑 대화를 하면 욕을 처먹으려고 일부러. 아니야 근데 진짜야 미안 진짜. 어 그건 인정이야. 안 돼? 맞네. 미안 난 여자친구 없었던 적이 없었어. 난 너처럼 여자친구 없었던 적에 그런 그걸 몰라. 미안한데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싶으면 사귀는 거야. 형 시청자 적을 때도 없었던 적 없었어? 어 진짜로? 어 아예? 어 지린다 진짜. 이런 거 보면 남자는 매력인가 봐. 그래 나 시청자 없었을 때도 여자친구는 항상 있었어. 자신감? 그래 조금 자신감 있게 합니다. 자신감 있게 해야지. 자신감 있게 뭐 계속 내가 너 만날 건데 너 나 안 만날 거야? 약간 이런 식 말이야. 계속 연병한다고 뭐 여 와가 나와가지고 뭐 내가 수비가 좋니 뭐가 좋니 뭐가 그러면 좋니. 안 되고 그런 걸 왜 하냐. 야 내가 너 좋아하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 예. 예. 빠르게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전 진짜 그렇게 합니다. 모든 합 저기 진짜로 진심으로 한다는 거.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될 수가 잘못이야? 없어. 아니, 네 잘못 아니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다시 형을 찾아오면 돼. 와, 나 찾아. 참다 참다. 별풍 충전한다. 봉준아 입 닥쳐. 참다 참다. 입 닥쳐. 아니, 입을 다시.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쟤는 아예 뭘 모르네. 아 근데 그거는 다 인정을 하네 시청자분들. 그래 연애가 끊임이 없었던 게 그래 그게 진짜로. 아 너 정도 아니 너 너무 근데 애 같아.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까는 모성애를 자극하라면서 얘기한... 아니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와꾸가 젖살이 안 빠진 그런 느낌. 어! 아, 아 너무 애 같아. 그래서 좀 옷 입을 때도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게 좀 터프하게 입고 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애 같고 너무 찌질한 남자? 찌질남? 옥규 상위 버전? 아 아니 너드남 아까 인기 많대. 아 근데 그거는 너드남이 아니라 옥규가 어떻게 너드남이야 그게. 옥규 너드남이죠. 옥규 너드 뭐가 너드남이야. 옥규 씨바 그냥 안경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너드남이야. 어? 걔 그 완전 거북목이라가지고 이질하고 있는데 걔가 어떻게 너드남이야. 어? 깨박씨는 왜 인기가 많아. 깨박씨는 깨박씨도 찌질해 보이네. 아 깨박씨도 시청자야? 아니지 깨박씨도 나랑 비슷해. 어? 자신감? 아니 그래. 좀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지. 근데 남자는 자신감인 건 맞아. 깨박수도 나랑 좀 비슷하지. 모성애를 좀 자극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성애가 어떻게 자극하는 거야? 아 그게 있다니까. 넌 몰라. 넌 아니 나 아니 알려달라니까. 아 됐어 너한테 알려줘. 너한테. 예? 너 안 돼. 아니 뭐 자꾸 안 된대. 아니 뭐. 이거만 고쳐. 뭐 아 진짜 여자한테 인기 많고 싶으면 뭔데? 일단 그 족같은 뿔테 안경부터 부시고 이거? 그리고 부시고. 좀 약간 패션 안경으로 바꾸고 패션 안경으로 이즈키 체크랑 똑같네 같은 교과서 봤냐 체크랑 안경 아니야? 이거 어? 아니 그리고 그 머리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나 머리 깠는데? 아 머리 까는 게 더 네. 나 이마 좀 깠는데? 어 그래가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게 나이들 그렇게 뭐. 하는 게 우성에는 완화동 이너 제큐 좀 애새끼 티 나는 게 일단 아, 뿔테 안경부터가 존나 그냥 부러뜨려 버리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어? 말도 안 된다니까. 아니 그 젠틀몬스터 이 어 예? 그리고 포마드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좀 하고 머리 좀 깠는데 이거 요새 드랍컷이라 해가지고 어 지금 괜찮아. 근데 머리는 괜찮거든? 예. 근데 뿔테 안경이 그냥 지금 뜨고 싶다. 자 너 잠시 이거 껴봐. 예? 싫어 안 털. 그래도 털. 훨씬 뒤쪽이네. 야 봐봐, 훨씬 뒤쪽이네. 이게? 아 진짜 훨씬 뒤쪽인데? 이게 나요? 어. 훨씬 나은데? 뿔테보다 나요? 어, 너 너무 봐봐, 훨씬 낫네.
어? 그래. 오, 사람들이 오. 그래, 줘봐. 어. 훨씬 낫잖아. 오! 그래, 내가 말했잖아. 볼트 안경을 왜 끼고 다니냐고. 그리고. 아, 진짜. 넌 내 말만 들어가니까. 오, 진짜네. 그래. 안경 드디어 주인 찾았다. 진짜 안경 바꿉니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 오, 깜짝이야. 나이가 들어 보인다네. 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가 너무 아저씨처럼 들어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멋있게 늙어가는 멋있게, 그런 멋있게 느낌. 지적해 보인다 진짜.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이게 애티가 너무 나잖아. 이거 누가 한 거죠?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게? 어? 이게 뭔데? 매직으로 그려놓은 것 같잖아. 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맞아. 그래. 아 진짜 구라 안 치고 안경 안경 바꿀게 진짜 태부터 바꿔. 진짜 나 방금 저 패고 싶다. 진짜 안 돼. 근데 누가 뽀로로라고. 그래. 진짜 안경부터 바꿔야 돼.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이게 네.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사람 만나 막 너무 대놓고 나 뭐 톰 브라운이요 그 다음에 뭐요 뭐요 이렇게 명품 이렇게 치장하는 것보다 비뉴다처럼 여러분들 패션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 알지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나 톰 브라운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은근하게 옷 잘 입는 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어 쟤 뭐 패션에 관심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좋게 본다니까? 어 진짜로? 아니 기누다 왜 기누다 패션 개극혐이라고 하는 죄송한데 기누다 여러분들 얼굴이 극혐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이 극혐인 거지 그 새끼 옷 존나 관심 개 많은 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 진짜로 무장으로 얘기하면 나왔던 어 잡혀 오케이 그래. 자수진감을 가져야겠다 그래 옷은 존나 이쁜 거 많아 근데 너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초 옷 입는 거 보면 이번에 결혼식장도 무슨 빵꾸난 거 쳐 입고 와가지고 무슨 난 뭐 씨발 뭐 총격전 한 줄 총격전 하고 온 줄 알았다 어 말 같지도 않은 무슨 그건, 밖에 나갈 때 예 그건 야 이게 사람이 좀 예. 옛날 같은 경우에 내가 느낀 게 막 사람 많이 모인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조사가 사람 많이 모이는 자리겠지 예. 그런 자리에서 철구 형은 옛날에 막 진짜 아우 씨발 막 왜 그 아 진짜 막 아 막 존나 저렇게 쳐 입고 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약간 어 어 아니 막 씨발 막 말 같지도 않은 옷 입고 어.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존나 예의 없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어리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나이 먹고 그렇게 쳐 입고 오잖아 와 진짜 못 배워 쳐먹었다 이 소리 듣는다니까 진짜로 어, 게다가 어른들이 더 그래 그치? 아니 어른들도 말고 그냥 주위 사람들이 못 배워 쳐먹었다 아. 생각한다니까 그냥 어 욕한단 아,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좀 어. 격식 있게 좀 차려 입을 때는 좀 차려 입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진짜야 이거는 근데 그 격식 있게 차려 입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게 그 나중에 보면은 이미지 자체가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말끔하네 뭐 이렇게 생각 들 때도 깔끔하네 약간 이런 너 씨 너는 뭐 그런 식의 뭐 총알자국 있는 듯이 뭐 앞팔을 쳐 입고 오질 않나 무슨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욕을 먹어가지고 이번에 서윤 누나 결혼하자 그때는 좀 깔끔하게 아니 너도 좀 옷에 좀 관심도 가지고 좀 해 아니 왜냐면 너 원래 돼지였는데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맞는 살도, 옷이 없어가지고 이제. 살도 빼고 이랬잖아 지금 살 완전 빠졌잖아 맞아 아니 나는 살 빠지고 나서 가장 네. 그 관심이 있었던 게 난 옷 입는 게 너무 좋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나 옷 다 사고 그랬었거든? 근데 옷을 형 내가 좀 약간 스트릿하게 입어 스트릿 패션 아 그래 네 패션 뭐 네 패션이라도 뭐 사고 네.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약간 좀 MG답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고 그랬었는데 네. 나 이제 다시 살찌고 이래가지고 이제 패션에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지
너 살 빼고 이랬으니까 이제 패션에 관심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맞잖아. 뭐가 자꾸 맞잖아. 그런데 넌 얼굴이 격식 없잖아. 아 근데 연애하면 형 살이 찌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 아이 그것도 핑계지. 핑계? 그치. 당신은 왜 친구야 그럼. 야 근데 이건 있어. 뭐야? 여러분들 BJ들 중에서 어. 갑자기 뜬금없이 살이 쪘다? 어 그러면 연애하고 있는 거야. 100%야 진짜야 이거. 살이 갑자기 찐다. 어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갑자기 뜬금없이 살이 찌고 있는 애들 있지? 네. 100% 뒤에서 연애하고 있는 거야. 왠 줄 알아? 할 게 집에서 배달 음식 먹는 거밖에 없거든. 집 데이트밖에 없거든. 오메킴이라고요? 오메킴은 그냥 처먹는 거고. 어. 아니 저는 근데 그렇다 생각을 해. 솔직히 20대 남녀 뭐 게임 DJ든 여겜이든 연애를 안 할 수는 없다. 없지 없지 없지. 막말로 타이어 형도 아... 그 노방중 중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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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생겼는데 그치 그치 어? 맞아 알아서 뒤로 다 만나고 있다. 아, 지금 맞아 맞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누가 만나든 누가 만나든 뭔 상관이야. 만나고 맞잖아. 있는 사람한테 제가 대시를 할 수는 없잖아. 아 뭔 말이죠? 아, 그건 이제 물어봐야지. 살고 있는 사람 없냐. 아, 만나고 있는 사람 없냐. 그래 그런 건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저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마음 먹어 진짜로. 저 1편 단심하겠습니다. 1편 단심 수피한테. 알았어. 수피 가자. 수피 괜찮아. 애 괜찮아. 수피 괜찮아. 수피 애 괜찮아. 어. 저 진짜 1편 단심 가겠습니다. 수피 애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애가 어 자기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더만. 어 수피로 가자. 오케이. 그러면 수피? 어 저 안교 누나로 가겠습니다. 와! 저 1편 단심하겠습니다. 안교 누나 안 그게 맞아! 그게 뭐가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 안교 그게 누나가 맞아. 겨 누나 진짜 연마가 맞아. 안교 누나로 가겠습니다. 겨 누나가 맞아. 그게 맞다니까. 겨 누나가 맞잖아. 오늘 방송 이렇게 미친 척 한 다음에 어 겨 누나가 맞아. 어때요? 진짜로 겨 누나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 견우나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해줄게. 네 말해줘. 사람이 참 괜찮은 게 사람이 참 괜찮은 게 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꾸준하게 그냥 꾸준하게. 뭐 별탈 없이 그냥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맞잖아. 어 그리고 사람이 참 진국인 게 견우나가 넌 모르겠지만 몸매가 좋아. 아니 이 새끼는 어차피 쟤 만나면 아 몸매를 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근데 네. 이 새끼는 진짜 병신이게. 야 여자 BJ한테 몸매 좋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칭찬 아니야? 야 그러니까 여자 BJ한테 몸매 좋다라고 하는 건 네. 너한테 뭐 어떤 느낌이냐면 네. 남자한테 비율 좋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어? 그게 왜 색동이 걸린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듣다 보니까 그렇네요. 아니 야 너한테 비율 좋다라고 하면 그만한 칭찬 없지. 맞아요. 여자한테 와 몸매 진짜 너무 좋다라고 하면 어? 관리 잘한 거고 이런 건데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어 근데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네. 맞잖아. 몸매 좋으면 비율이 좋은 거잖아. 그래. 어. 그러면 처음 본 여자한테 어 몸매 좋으신데요? 이래.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러면 이게 아니 이게 칭찬이잖아요. 왜 그게 아니야. 아 근데 아니 본 사람한테 어 몸매 좋은데 약간 이러면서 이게 왜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상황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 새끼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 아니라 아니 좀 써먹은 건데 왜? 아 뒤졌으면 아니 왜 뒤져? 떨어져. 아니 왜요? 아니 어? 왜요? 말이 안 되잖아. 하, 야 근데 여기 어디야? 죄송한데 저도 몰라가지고 몇 킬로 남았나요? 아니 여기가 야,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야 여기 왜 계속 도로를 걷고 있는 거야? 여기 어디냐 여기? 저 이런 도로 진짜 많이 걸었는데 저 고속도로도 걸었어요. 아 진짜? 칩풍장 넘어갈 때 길이 없어가지고 4.2km밖에 안 남았어? 와, 진짜 좀 남았, 진짜 나왔는데 제대로 가고 있고. 아 제대로 가고 있어? 와 4.2km밖에 안 남았어. 그래 이게 또 얘기하다가 또 걷다 보니까 어? 시간이 술술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술술 가잖아. 술술 가. 근데 길이 너무 위험한데? 어 위험하긴 해. 어제 고맙다. 아이구야
와, 처음 게 뭐야? 최군형이. 어? 최군형이라. 아, 최군형이야? 네. 저 새끼 이제 느지바퀴 이제 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 하는 건데, 최군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네. 너 저 형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말해. 최군형? 그냥 별 생각 없어. 그냥 늙으니? 저렇게 늙어가고 싶어. 어? 멋있게 늙잖아요. 뭐가 멋있게 늙어도. 뭐가? 최군형 멋있지 않아요? 딱 그냥, 나이가 들면서 뭔가 가볍지도 않고 뭔가 그러다 아~ 너무 무겁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 사장이가 뭐라네. 근데 그건 맞는 말이야.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 저 새끼 옆에 가면 네. 어떤 냄새가 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네. 진짜로 입에서 소똥 냄새가 나. 아니 그거는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커담 냄새가 개빡세단 말이야. 진짜로 아니, 소똥 냄새가 난단 말이야. 아니 사람 보고 맞잖아. 아니 맞잖아가 아니라 아니 맞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맡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네. 넌 누구처럼 이렇게 좀 나이를 들고 싶어. 그러니까 난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BJ들이 상단에 있는 BJ들은 멋있게 들고 왔네. 왜냐면은 뭔가 인터넷 방송에서 뭔가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냥 선 잘 조절을 하니까. 그래? 형태형도 멋있게 늙어 가네. 형도 그렇고. 나는 멋있게 늙어 간다는 게 네. 형은 누구? 나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BJ 중에 멋있게 늙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아니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형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이. 없어 아 없어요? 진짜 없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멋있게 늙어간다 뭐 이제 다른 이제 그 봤을 때 멋있게 늙어간다 멋있게 늙어간다 누가 있을까? 박광호 무시하지 마라. 아우 최군형이 천 개래서. 아니 왜 이렇게 싸대는 거야 어? 멋있게 들고 간다? 아! 한 명 있다. 누구? 나 쪼꼬 대표. 어! 쪼꼬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나 쪼꼬 대표님. 대상 빌드업이라고. 아니 누가 대상 빌드업이라고.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왜 쪼꼬 대표님인지 말해볼게. 네. 너무 커피집이다. 커피 한번 드렸다가. 예? 아니 죄송한데 아니 맞잖아. 아니 죄송한데 아니 커피집인데 커피집을 안 들린다고? 아니 죄송한데 아 이 새끼 진짜 쓰레기다. 가자 아니 죄송한데 진짜. 여자친구들이랑 여행와도 카페를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예?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들보다 카페를 더 많이 가세요. 예? 전 살다 탕후루 때부터 이미 충격받았어요. 예? 아 이 새끼 너무 국토에 매력이 없다. 아니 국토의 매력은 이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서 경치 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걷는 게 카페 갈 거면 저기 그냥 서울 딱 카페 투어로 가시면 되잖아요. 아 이 새끼 예? 이 새끼 안 될 새끼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새끼 너무 매력이 없어. 국토는... 아니 국토 앞에서 카페집 하나 안 들어가도 매력이 없다니. 아니 이게 무슨 예? 국토는 풍경 보면서 예. 계속 걸어가면서 아니 근데 너 너무 급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너무 기계 감성 가까워. 그치 어? 갈까요? 아니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저 앞에 1km 앞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 가면 되고. 아 1km 앞에 가면 너 너무 감성이 없나? 왠 줄 알아? 기계인가? 나 너무 티예요? 아니 왜냐면 너는 어찌됐든 간에 그냥 이 목표 지점만 도착하면 돼 이거잖아. 그쵸 저는 오늘 할당량 딱 그거니까. 아니 그 목표 지점을 가더라도 어떻게 감사합니다.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이고야 캄 신궁 형님. 아이고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유난 형 팬분이시구나. 아이고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나 어차피 도착하잖아. 맞잖아.
아 내가 너무 T인가? 그래! 형 J예요? 나 T. 아니 상원 T네? 너 아니 무조건 어쨌든 도착하잖아. 어? 무조건 어쨌든 도착하는데 맞네. 좀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어쨌든 간에 무조건 그냥 도착만 하려고 하는 너 같은 쓰레기 나가 죽어. 아 그냥 스트레스 오늘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 나한테 다 푸는 거 같은데 그냥 아니 걷는 스트레스를 왜 저한테 푸시냐고요. 예? 걷는 스트레스 너 안 돼. 아니 오늘 목표량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안 되지. 예? 안 되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에 어? 안 다치게 이제 하는 말 90% 걸려들어 그게 구포지 마. 빠르게 도착해가지고 뭐 할 건데 맞잖아. 그럼 하루에 10km씩 걷지 왜 하루에 목표 20일치 해가지고 예?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형 말은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잘 통하잖아. 그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걷자 이 말이지. 어? 걸으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를. 다리 아프잖아, 다리. 맛있는 거 시원한 거 먹으면서 맞잖아. 어? 이게 이래서 내가 살이 안 빠지나 봐. 아, 나 오늘 살이 더 찐 거 같아. 죄송합니다. 어?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왜냐면 목표치를 정해놓고 딱 아니 그게 아니라 구토하면서 카페를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원래 카페 잘 안 그래. 가는 카페 잘 안 가잖아요. 아 이게 토마토 때문이라니까. 진짜 토마토 왔을 때 카페 네 번 들려가지고 그때가 어디였어? 탕으로 도심이었어? 도심? 어, 대구. 사장아 우린 빨리 가는 거 안 좋아한다. 아, 벤츠도 좀 들이고 그래라. 빨리 가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제가 할 때는 무조건 목표 지점을 무조건 찍었어야 됐거든요. 아이고야 여기 얘기도 하면서 막 벤츠. 아. 나는 목표 지점 천천히 느긋하게 찍자 이런 마인드인 거지. 어. 여유 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빨리 걸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맞잖아. 네 맞아. 어? 아 씨발 아니 사장아 맞잖아 오늘 이거 귀에서 맴돌 것 같네. 아 미치겠네. 아 귀 아파. 아 씨발 아니 사장아 맞잖아 이거 미쳐버리겠네. 사장아 저 새끼 지바겐보다 연비 안 좋다. 400km 1,000만 원이다 맞잖아. 형 1,000만 원 썼어? 진짜 나 국토하면서 1,000만 원 썼잖아. 와. 어 사장아. 와. 어? 국토가 와. 아니라니까. 이거 1km당 얼마 쓴 거야? 와. 아니 국토하면서 돈이 더 나가. 어? 아니 국토는 원래 좀 약간 어 좀 헝그리 정신으로.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1,800만 원을 썼다는데? 예? 반지 잃어버렸어? 무라리 디귿디귿 800만원 반지 잃어버렸잖아 사장아. 어? 맞잖아. 어? 안 혼났어? 그때 원래 혼나잖아. 그때 천안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아 그거 못 찾는데요? 천안 호두과자 먹으면서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와 반지 잃어버렸는데 네. 천안 호두과자 먹으면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꼬리가 그 방송 보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호두과자 먹어. 아니 가서 찾던가 아. 아니면 미련을 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아. 계속 호두과자 먹으면서 맞잖아 맞잖아 이러고 있으니까 어? 그 넘어갔어요 호두과자? 맛있잖아. 어? 천안 갔으면 호두과자는 먹어야 되잖아. 그건 맞아요. 그래 너가 너무 많이 너 국토는 가짜 국토인 게 아, 내가 너무 기계적인 너 제가 배우... 모든 지역을 가면서 거기에 특산물이나 유명한 맞아, 맞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너 그냥 계속 편의점만 갔잖아. 맞아 맞아. 어? 나는 서울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먹었어요. 천안 호두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맞잖아 다 먹었잖아. 욕을 제일 많이 쳐주신 것 같아. 맞아요.
욕을 제일 많이 쳐드신 것 같은데. 뭔 욕을 먹어? 예. 신다고 욕밖에 안 먹었지. 예. 어? 원래 이런 풍경도 좀 보여드리면서. 돌아가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 그냥 먹는 것만 먹으면 되지. 아, 지금 먹방하고 이제 벤츠 투어예요? 어. 예? 아, 진짜 미치겠네. 대전 가가지고, 네. 어? 성심당 먹어. 성심당. 성심당만 내 끼 먹었잖아. 준수 이쁘다. 어? 아, 감사합니다. 성심당 대전 가면 어 뭐야 이다야? 이다야? 이다 어서 와라. 이다야? 이다야. 아니 사장아 풍경 필요 없잖아. 처먹는 거랑 국적쇼만 해주면 되잖아. 맞잖아. 이다 어서 와라. 이다야 너도 어, 미치겠다. 말이 안 되는 게 이다야. 너도 여기 나와. 맞잖아. 네? 왜냐면 이다가 기아 팬이잖아. 기아 팬 맞죠. 기아 팬이면 어떻게 팬 됐는지부터 스파키즈 팬이었거든. 그것부터 다 천천히 하나씩 맞아. 다 말해야 되니까. 이다도 스타 많이 봤어. 안 되겠다. 신상훈 씨 팬이야. 아니 내일 그 뭐야 향이 누나 오기 전에 이다 왔어. 저기 이다 이거 그 뭐야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이다랑 같이 걸어야겠다. 맞잖아. 어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버추얼이랑 국토 대박이다. 어? 오 좋은데? 요새 그거 유행이더만. 버추얼이랑 같이 걸어. 이다 또 부침성도 좋잖아. 그러니까. 아. 야 근데 이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 뭔데요? 매연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 다 자동차 올 때마다. 아니 내가 이게 국토 예. 해가지고 목이 원래 안 나가거든 내가. 예. 아 근데 목이 조금씩 나가더라. 아. 매연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아 맞다 맞다. 아 나 민규 카드 갖다 줘야 돼. 왜? 민규가 그. 어. 내기 져가지고 마신식이 형이라 어. 그래서 제가 카드를 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카드? 그 우리가 베트남 여행 갈 때 민규 카드로 놀았단 말이야. 왜? 거기서 음식을 다 먹고 그랬어. 아 진짜? 얼마 썼는데? 강만식이랑 300만원 빵에서 300만원 져가지고 그걸로 진짜? 했어. 들고 왔어 지금? 어 아니야 지금은 안 들고 왔어? 집에 있지 집에 있지. 아 들고 왔으면 아까 그걸로 계산했을 텐데. 맞잖아. 아니 그건 아니지. 당신이랑 내기를 하는 게 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도로가 좀 넓어서 한 줄로 안 걸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아 그래도 사장이랑 걸으니까 러닝메이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잖아. 금방 순식간에 걸어버리네. 아니 혼자 걸으면 진짜 힘들 텐데 마지막 아. 날에 형 그리고 30km 걸으려면 아. 아니 근데 도전하니까 뭐 그래. 마지막에 진짜 그 급봉으로 가야지. 진짜 도착할 얼마 안 됐다. 급봉으로 걸어야지. 어차피 다음날 없잖아. 다음날 없으면은 진짜 그날 다 걷는다는 마인드로냐. 네, 그날 다 걷는다는 마인드로 걸어버려야지. 마지막 날 성태형 부른대. 아 맞다. 아니 성태형 뭐 그거 안 되네. 아 맞다. 아 성태형 지금 양산 왔을 텐데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기다려봐. 카페 있대. 어디로 가야 돼? 직진하면 되나요 형님? 네 내가 볼게. 어 직진합니다 직진. 내부 때는 아 넓고 같아. 동창들 만나러 왔는데 올까요? 아 오지 무조건 와요. 뭐고 이 새끼. 어! 어 뭐하노? 누워있다. 누워있나? 니네 뭐 양산 왔다며? 아니 내일 가. 아 내일 가나? 니네 그 뭐고 내일 나도 양산 가거든. 같이 걷자잉. 어? 여시에요. 아 끊었다. 아, 내가 볼 때 절대 안 걸어. 15km 걷고 나가지고 절대 안 걸어. 어, 탄 냄새 난다. 어, 시골 냄새. 이제 진짜 시골 냄새. 저기 카페인가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아. 호국수 파네. 아니야. 호국수 먹고 갈까?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만 먹, 그만 먹. 아니 잔치국수 파는데? 배는 안 꺼져요? 예? 배
신기하네. 배가 꺼지지가 않네. 진짜 미치겠네. 와, 잔치 없어. 넘어가요? 응. 야, 물 들고 왔어? 아니요, 안 들고 왔는데. 여기 있잖아. 가방에 있어요? 아, 저기서 좀만 쉬었다 가자. 어디? 여기 있잖아. 정류장? 어, 정류장. 버스 정류장. 2.8km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진짜 다리가 안 아프다. 내가 보니 나도 20km 걸었으면 다리 좀 아팠을 것 같은데. 와, 여기 뭐야? 뭐야, 이거 신기하게 됐다. 와. 아유. 이 생각나요? 아, 좋아. 아. 야, 여기 뭐야? 와, 여기 뭐 박스로 돼 있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 되게 옛날처럼 돼 있다. 어. 하. 형, 뭐 버스 정류장 벤치 리뷰예요? 어. 여기 버스 정류장은 여러분들 조금 안 좋은 게 이게 햇빛이 너무 세네. 별점 이거 1.5점 주겠습니다. 에, 별로네. 맞잖아. 진짜 미치. 아, 햇빛이 너무 세 여기. 별로 안 좋아. 준수 타임. 보통 형 아, 쉬면 몇 분 쉬어요? 진짜 한, 30분 쉬어요? 한 40분에서 50분?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대단하세요. 너! 너가 족같은 룰 만들었더만. 뭐야? 50분 걷고 10분 쉬고. 네, 저는 진짜 50분 걷고 딱 노래 3곡 틀고 출발이에요. 나 30분 쉬고, 30분 걷고 50분 쉬고. 30분 걷고 50분 쉬고, 30분 걷고 50분 쉬고. 사람들이 내둡니까? 응? 나는 그때 무조건 출발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라고 하지도 않아, 이제. 어차피 출발 안 할 거 아니까. 아, 나 근데 형 누워있는 게 존나 어려워. 맵지만. 아니, 근데 내가 일부러 누우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30분 걷고 20분 쉬고 30분 국접쇼로 수금하고 패턴이다 맞잖아.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죽겠다. 몇 킬로 남았습니까, 형님? 예. 네. 아까 보니까 난 2.8 남았어. 2.8? 진짜 얼마 안 남았네. 2.8에 난 50분? 40분? 야, 2.8? 2.6? 2.6킬로 남았어? 와, 씨. 아니야, 아니야. 더 걸으면 안 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더 걸으면 더 걸을 수 있거든,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날 그냥 공주나 탕 떨어지면 안 된다. 중간에 탕으로 한 게 맞잖아.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네.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와, 그래도 내일 아 이제 사장이랑 이거 기다려봐. 사장이랑 이거 걸으면 얼마나 남냐면 여러분들 내일 22km, 그 다음에 흥민이랑 금요일날 22km, 그 다음에 마지막 날 30km, 74 남았어. 올해 다 걸으면 74 남았어. 74km 남는다. 74km. 와, 어, 포마 지리겠다. 74km 남는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30km 남았을 때 진짜 포마 지리겠다. 와, 74km면 진짜. 대박이다. 74km밖에 안 남았다. 진짜 다 왔다. 어. 김성태한테 다시 전화해. 아니, 그 뭐고 내일 양산 온다며. 뭐를? 양산. 안 간다, 양산. 양산 와, 안 오노. 아, 뭐? 그 예방주사 두 대 맞았어. 아, 아니 그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다고? 어.
아니 이게 몸이 안 좋으면 좀 걸어야 된다 아이가. 아니 걸으면 걷지 마. 조까 개새끼야. 내일 양산 걸어야 된다니까. 내일 양산이다 아이가. 아니 내일 양산 안 간다니까. 양산이다니까. 안 간다니까. 양산이라니까 니 내일. 조까 씨발이다 게스트도 안 부르면서. 맞잖아 내일 양산이다. 양산 걷자 알았지. 내일 보자. 안되네 내일 봐. 내일 봐. 게스트도 내일 봐. 내일 보기로 했어. 맞잖아. 야, 성태 형 근데 진짜 화날만 하던 거야. 왜? 성태 형 오늘만 기획해서 그 역행들 게스트만 없구만. 역행 온다고 하면 향이 있는 거 같아. 아이 나 죽어 그러면 안 돼. 2.8km 가자. 얼마 안 돼. 오 진짜 별로 안 심해. 이게 형 단련 된다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그게 지팡이. 어 그거 넣었어. 야 그래 니 담배 한 대 피고 와. 괜찮아요? 어. 내 걸어가고 있을 테니까 담배 한 대 피고 빨리 뛰어와. 네, 어, 그러면 되잖아. 이거 버리고 올게요. 어. 아이고. 그러니까 저 새끼 담배 피는데 왜 담배를 안 피워? 와 여러분들 근데 대박인게 오늘 도착하면 여러분들 밀양이지? 와 밀양 실화냐? 여러분들? 진짜. 밀양 실화야? 말이 안 되잖아. 와 밀양 미량이면 진짜 지금 대박. 끝이 보이네, 끝이 보이네. 서울에서 미량까지. 야. 아니, 근데 미량이 진짜 코코양 살아요? 여러분들? 아, 그래? 아니 코코양이 와 안 나오노? 어? 코코양 코코양이 왜 안 나와? 와 안 나와 니 코코양아? 어? 니는 와 안 나오냐 이 말이다. 어? 니 와 안 나와 코코야. 코코양아, 니도 나와. 하티하티도 왔잖아, 맞잖아. 어? 코코양이도 와. 어. 안 되지, 이거나. 내일 향이 누나 잠깐 들린다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향이 누나 내일 잠깐 들린다 카대. 사장이 뛰어오고. 아 사장이 왔나. 진짜 빨리 걷어. 빨리 걷더나. 어이 걸음걸이가 빠른 거지. 아 그래? 걸음걸이가 빠른가? 그래도 사장이 때문에 다 왔네. 다 왔어. 아 이거 앞에 전면도 틀어줘야겠다. 기다려봐. 진짜 나왔어. 예. 진짜 나왔어요 진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잡네. 휴. 아. 사장이 오늘 지각했으니까 내일 성태랑 다시 나오자 물결표. 내일 성태형 나온다고. 네 성태형 나와. 아이고 백경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민지야 내일 그 게스트 김성태라고 그 적어놔. 쓰리 같은 새끼. 아, 예.
야, 내가 절대 안 나와. 나와. 썬뜨고 쉬는 날이라 절대 안 나와. 나온다니까. 내가 킨 상태라. 어? 얼마나 그거 한데. 맞잖아. 어. 한 번 나와 죽잖아. 아니야, 나온다니까. 무조건 나온다니까, 김성태. 진짜 안 나와. 코코양 있네. 야! 니 와! 어, 코코양이요. 미랑 산다며. 어. 그, 니 와, 안 나와, 니. 아, 또 보고 있네. 어? 니 일로 와, 임마! 코코양이. 그러면 여기, 어? 도 주고 그래야죠. 걸어서 내가 미랑까지 왔는데. 와, 그래. 안 나오냐, 이 말이야. 코코양아. 하티하티는 나오더만. 그래. 무적단도 다 오고. 그래. 나와, 코코양이. 안 돼, 니. 니 그러면 안 돼. 내 미량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니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 어? 나중에 뭐 도지사 할 거야? 아니면, 아니, 감전동 쪽 뭐, 시의원이나. 아니, 나 지금 꿈이 뭐예요? 왜? 아니, 뭐 정치 쪽으로 갈 것 같긴 해, 이렇게 행 보면은. 다 나오라 그러니까. 아니. 나와야지! 정계 인사들은 뭔가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는 안 돼! 마! 나와, 임마! 어. 아니, 뭐, 아니, 뭔가, 뭐, 이장님이나 아니면 뭐, 동장님이나. 뭐 하나는 되실 것 같은데. 니, 네, 저, 그, 뭐고, 어? 코코양아. 도착 지점으로 와. 어. 니 네 마을 해관으로 와. 맞잖아. 어, 기다리고 있을게. 야, 실례지만 아직 미량까지 안 오셨습니다. 어. 화이팅. 지랄하네. 곧 있으면 미량인데. 야, 니 저 그 뭐고 민지야 공지 써라. 그 도착하면 오늘 코코양 나와 있다고 공지 써라. 맞잖아. 어. 그럼 절대 안 나오죠. 지금 다 도착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여기는 좀 뭐라 하나? 시골이라 가지고 도착 시장이 아, 없어. 어. 도심에는 많았죠. 어. 그때 뭐 은행인가 어디 가는 어. 진짜 많았어. 은행이 엄청 많았어. 아. 계속 직진하면 되는 건가? 아, 왔습니다. 와, 그래도 오후에는 비 오고 나서 길이 좀 진짜 안 오네. 안 오면서 다행이지. 아까 왜? 와, 아까 오전에는 진짜 산길이라 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네. 와, 와, 진짜. 산길은 이거 안 터지지 않아요? 아니, 아니, 잘 터지던데? 아, 그래요? 진짜 높은 산가니까 아예 안 터지네. 와, 진짜 다행이지. 그래, 코코야. 도착하면은, 나 30분도 안 남았으니까 도착하면 딱 있어라잉. 진짜 이 정도면 30분 안에. 그니까. 빨리 나와. 어. 아. 아. 한 2.5km 정도 남았겠다. 이게 약간 경상도 스타일 맞죠? 뭘? 유일하게 이게 아. 성태형하고 아. 당신하고 봉준이하고 아. 스타일이 아. 똑같아 그냥. 와. 똑같아 그냥. 와. 스타일이 둘 다. 아니, 이거 와야지. 경상도 스타일로 다 그냥 어? 아니, 와야지. 아니, 내가 이거 걸어가지고 미량까지 왔는데 이게 맞잖아, 코코야. 어? 네 디스코드 들어와 봐. 안 되겠다. 어? 디스코드 들어와 너. 안 되겠어. 무슨 강표예요? 에? 아, 이건 안 되겠네. 아, 형 이거 끝나면 쉴 거예요? 어, 일주일 쉴라고. 일주일? 아. 어. 그거 가기로 했어. 뭐요? 여행? 무적단이랑 네. 제주도 가기로 했어. 어. 아, 맞네. 무적단 형 간 어. 사이에 다가가지고 맞네. 어. 형은 많이 못 놀아봤겠네. 무적단 애들이랑 내가 제주도 쏘기로 했거든. 아, 형이 쏴요? 응. 가서 이제 쏘가지고 아니지 이제 애새끼들이 쏴야지. 맞잖아! 맞잖아. 키워준게 어, 생각해보니까 우저씨 형들이 가서 쏜게 얼만데. 그래, 니들이 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쏘노? 니들이 싸, 니들이 싸. 안 되겠다. 성태형도 원래 예전에 그 BJ 시상식 가서 어. 자기가 다 샀거든. 어. 근데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이게. 아니, 매 시상식마다 그래. 한 10명씩 계속 더 붙는 그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 안 돼, 안 돼. 어, 이게 어. 그러니까 잘 나가는, 그러니까 딱 형이 해도 보고 어. 잘 나가는 애들끼리 그냥 이렇게. 그래, 뿜빠이 해야 된다니까. 잘 나가는 그래, 잘 나가는 애들 다 잘 나갔으니까 니들이 다 그러니까 싸. 맞잖아. 잘 된 애들끼리 사야 돼.
니들이 다 싸. 이거 안 되겠다. 아, 죽겠다. 아. 얼마 안 남았어요. 1km가 안 남았어. 이도로 쭉 걸으면 끝일 것 같아. 끝이야? 어. 코코 디코 대기 중이야. 들어봐. 내 디스코 들어간다. 뒤졌다. 가만 있어봐. 아, 네. 어디 갔어? 니? 디스코도. 디스코도 진짜. 아, 이 디스코드, 아, 이 삭제했었나 보네. 아, 씨. 아, 삭제했었나 보네. 모바일 디코 없어요? 어, 모바일 디코 없네. 아, 씨. 야! 전화해! 전화해! 전화하라는데요? 아. 제가 전화해요? 전화 좀 해보세요, 빨리. 야, 전화해봐. 전화해보세요, 빨리. 네 전화 있을 거 아니야? 예. 네. 전화해봐. 아, 또. 쭉 가면 돼요? 뭐 일본은 야! 예. 네 와 안 나왔어. 거기 아직 청도 오지 않습니까? 뭐? 거기 청도 아닙니까? 청도 임마. 저 미량인데요. 어? 저 미량인데요. 나도 미량 이제 곧 있어 도착한다 알아 임마. 뭐? 미량은 더 밑에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걸어라 이 말이네. 어? 그렇죠. 아니 그건 알겠어. 더 걸어 갈 테니까 나와 있어 그러면. 많이 걸으셔야 될 텐데. 아 그래 알았어. 나 어차피 부산 가는 길이니까 미량 어차피 가야 되니까 더 나와 있어 너. 끊어. 뭐 때문에 화나실 거? 아니 어디서 화났는지 알 수 있을까? 아, 왜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아니. 경상도 남자들은 이 통화할 때 그냥 화가 나 있어요. 그냥 왜 화가 나 있어요? 뭐 잘못했어? 그냥 아니 상단에 떠 있길래 방송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화났어요? 아니 아니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게스트였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방송을 봐서 짜증난 거예요?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내가 미랑이 왔는데 미랑 사는데 방송은 지식기처럼 보고 있고 아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내가 아. 코코양이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 어? 그거 맞네요. 그래. 서운하긴 하네. 그래 와가지고 났으면 인사를 해야 와가지고 되는데.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사를. 그거 맞네요. 그래. 아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진짜로. 이거는 내가 틀린 말했니? 어 틀린 사장아? 어? 예? 내가 틀린 말은 이 사장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 맞는 말, 처맞는 말. 죄송한데. 친하지도 않잖아. 야, 아는 사이 아니야. 아니, 무적다니면 이해를 하겠는데. 얘 고문 해적 아니야. 같이 쟁 많이 했잖아, 아, 나랑. 아, 코코양이랑. 아, 코코양 아니야. 궁수 아니야. 아, 맞아요, 일반 궁수. 할 많이 맞았잖아! 당신이 많이 맞은 거다. 당신이 뵌 게 더 많은 거야. 예? 아, 진짜 섭섭하다, 니. 예? 니. 안 되겠어. 아, 섭섭하니까 저기 벤치에 좀 앉아. 아니, 맞잖아. 아니, 이거 누가 근데. 와, 근데 신기하다. 누가 벤치를 만들어 놓은 거 같아. 벤치를 만들어 놨네. 어? 찍어줘봐. 찍어주고 있어. 와. 신기하죠. 아 이거는 좀 억벤치라고 사람들이.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 아. 뱀 나오기 딱 좋다네. 아. 몇 킬로 남았어? 몇 킬로 남았나요? 아.
1.6. 와, 진짜 얼마냐? 1.6km?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잠시만 부스터 쓴다. 어? 방구 끼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부스터 쓴다. 예. 자! 똥 싼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똥꼬 긁... 진짜 똥방구인데? 진짜 지린 거 아니에요? 형 벤치마다 모든 벤치마다 방구 끼고 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남들도 앉는데요. 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아니야. 이해하셔요. 남들도 앉는 벤치라. 아니라고. 예? 부스터 써서 잤잖아. 차 조심. 차. 예. 여기 도로가 좁아가지고 좀 일자로. 형 그래도 일찍 걸어서 밤에는 안 걷네. 어. 아니 초반에는 네. 밤에 엄청 많이 걸었었어. 밤에 이런 데로. 아니 사장아 걸어서. 저러면서 여자친구 잘 사귀는 게 신기하잖아 맞잖아. 아니 진짜 그거야. 여자친구 방귀 뀌었어요? 아니 거기서는 막 이거 막 이런 거 안 해보고 막 이거 잡아봐라 하고 방귀 안 끼고. 아 그렇지. 여자친구 진짜. 앞에서 방귀 어떻게 껴. 그래? 사귀기 전에는 얼굴에다 방귀 끼고 그랬는데 꼬리한테 사귀고 난 기회부터는 아예? 아예 안 하지. 오 벤츠네. 이미 방귀를 텄다는데요? 아니 사귀기 전에는 예. 내가 맨날 방귀 끼고 그랬는데 편한 사이니까. 여기 길이 너무 좁아서 조심 좀 할게. 얼마 안 남았어. 1.6. 아 형 이제 진짜 잘 걷는데요? 잘 걷지. 쉬는 시간이 아예 없네. 아 그래도 오늘은 잘 걸어주네. 러닝메이트. 내일이 문제네. 내일. 형 아침에도 어떻게 걸었어요? 아침에? 아침에도 이 속도로 걸었어요? 아침에도 잘 걸었어. 뭐야 이제 다 적응 됐나 보네. 아침에도 잘 걸었어. 할 거 없어서 국적쇼 계속 하는 건데 못 가겠다. 잘 걸으면서. 아니야 근데 이거 알잖아. 다 끝나면은 다리 엄청 아픈 거. 그거 맞아요. 숙소 들어갈 때가 이제 그래, 긴장이 풀려가지고. 진짜. 형 주사 맞았어요? 계속 주사 맞고 있어 나. 병원 가서? 나 오늘도 좀 일찍 끝나면 병원 가야겠네. 주사 한 대 맞으면 죽은 데도 멀구만. 나 지금 주사 다섯 대 맞았어. 어디에 맞아요? 무릎? 아니 그냥 엉덩이 아래. 주사. 아. 엉덩이 주사 한 다섯 대 맞았어. 아니 사장아 400kg의 천을 태워도 옆에 가는 무궁화보다 느리잖아 맞잖아. 왜 또? 아니 천만 원은 이게 진짜. 아니 비행기.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던데 왕복 비행기 우리 네 명 합치면 천만 원이 안 나. 우리 네 명 합쳐도 우리 여행을 네 명이서 갔거든. 우리 네 명 가서 쓴 돈이 천만 원이 안 넘어. 비행기값 포함해가지고 숙소값 포함해. 진짜 미치겠다. 아 형 쉬면서 뭐하게. 아 무적단끼리 여행 간다 했지. 무적단 무적단이랑 여행 가면서 우리도 같이 비방이니까 데리고 갈래. 아 이번에 해외여행 처음 가봤어. 해외 처음 간 처음, 거야? 예, 29, 진짜로? 29년 살면서 처음 가봤는데. 어때? 아 진짜 좋다. 너무 좋아? 아니 미쳤어 그냥. 진짜로? 물가도 너무 싸고. 잘 놀고 왔어? 너무 잘 놀고 왔어. 아니 누구 갔는데? 나, 깨박이 형, 워크 형, 만식이 형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저기 그 뭐야 토마토랑 막 앵지랑 이렇게 갔더만.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앵지 뭐 사촌 동생이 베트남 아이유래.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택시 탈 때 자꾸 사기당할까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거든.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겹치고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예? 저는 아니에요 일단.
아, 아 전 아니에요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있나 보네. 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요새 BJ들끼리 사귀어도 몰라. 몰라? 이 BJ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해. 큐방 절대 안 겹쳐. 요새 똑똑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쉬냐면 어떻게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제는 겹치고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쉬었어요. 예. 얘가 지금 오늘 쉬어. 근데 남자친구는 그날 방송하고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끝나면 얘네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안 겹쳐. 아니면 이제 저기 그 뭐야 남자친구 집에 있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야방 콤피고 그 자기가 사는지 침대 찍으면 무조건 여자가 누워 있을 거야. 맞잖아. 아니, 다 그런다는 게 아니잖아. 아니야, 다 그래. 뭐 예를 들면 그렇다. 아니야. 요즘, 예? 요즘에 수법이 그래요. 수법이. 요즘 수법이 그렇지. 이제는 저기 그 겹치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요새는 진짜 정황상 증거가 제대로 나와야, 그렇지? 아니면은 그냥 아니라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라 하면 돼. 정황상 증거가 제대로 나와야 돼. Much like 이제 옛날에 경민이랑 얘네랑 사귀었을 때, 예예. 예. 어? 잡혔듯이. 그 사진 찍히듯이. 찍히듯이. 근데 그때도 이제 사진 찍힐 때도 그냥 찍히면 안 되고 뭐 뽀뽀를 하고 있다던가. 어? 예, 같이. 같이 있으면 그냥 밥 먹은 것 뿐이라고. 그치, 그치. 손을 잡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1.1km 남은 거리, 1.1. 1.1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 지금 사귀면은 안 밝히는 게 낫죠? 아, 너는, 형이, 너는 밝히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형이 말했듯이 먹여 살릴 거 아니야. 먹여 살릴 거 아니면. 그쵸. 진짜 밝히면 안 되지. 진짜로. 전 제가 걸린 게 아니라 저는. 폭로를 당했고. 예. 전 제가 안 밝혔어요. 무조건 몰래 사귀어야지. 무조건 몰래? 나는 이제 밝힌 이유가 맛있는 거 먹으러 밖에 나가고 싶은데 맛집 가고 싶은데 예. 못 먹잖아. 맞잖아. 또 처먹는 거야. 아니 맛집 가야 되는데 못 먹잖아 몰래 사귀면. 또, 맞잖아. 또 처먹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 그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밝혔지. 진짜 미치겠다.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 맞지? 오히려 근데 밝혀서 또 잘된 사람도 있잖아. 그래. 근데 결혼을 전제로 하면은 밝히는 건 나쁘지 않아. 아니지. 왜? 그것도 아니? 맛집 가려면 밝혀야지. 맛집이 중요하다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맛집을 가기 위해 밝혔다고? 단순 이유가 여기서 우회전 하라는데요, 일로? 일로 가. 근데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냥 건너야 될 것 같아. 야, 조심해. 차 조심해. 예, 차 오. 갑시다. 아니 근데 나 이 대표님한테 이거 할 말이 있어. 뭐야 뭐? 아니 또 뭔 할 말? 이게 최근한테 전화해. 기다려.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도로 교통법. 오. 아니 그 근데 그거는 근데 이상하긴 하더라고. 아니 마치 네가 국토한 사람. 저도 국토하면서 무단횡단 많이 한다. 저는 근데 화면 가리고 했긴 했거든.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부장님이신가요? 예,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네네. 아니 내가 그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싶어 건너가지고 뭐 신고를 다 했다면 그때면서. 아! 이제... 맞잖아! 횡단보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 이제
횡단보도 없잖아! 이거 나라에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니가 국토 해봤어? 니가 국토 안 해봤잖아! 국토 안 해봤잖아! 국토 안 해봤는데 내가 횡단보도 내가 일부러 무단횡단했냐고! 횡단보도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나가! 아니, 정말 죄송한데 사이코패스. 예? 아니, 사장아. 아니, 화가 다 안 나, 사장아. 아니, 가만히 방송 보던 사람 안 돼. 아니, 사장아, 화가 안 나. 화가 나 안 나, 내가. 아니. 맞잖아. 아니, 내가 횡단보도 내가 무단횡단 하고 싶어서 했냐고. 아니, 뭐 때문에 화가 나. 애드립 칠 기회를 안 주네, 씨. 아니. 횡단보도가, 아니, 횡단보도가 없는데, 계속 무단횡단 했다고, 뭐, 신고를 아니, 한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이건 일방적인 거의 통보 아니에요, 통보?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네? 진짜, 아프리카. 맞잖아. 네? 이건 너무 섭섭해서, 진짜. 네. 너도 알다시피, 국토에 봐서 알다시피. 근데 국토는 진짜 횡단보도 없는 거 많아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아예 없어. 어? 그래서 건너갈 때는 진짜. 근데 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대. 아, 이건 진짜 너무 섭섭하지, 이거는. 나는 진짜 도로교통법 위반 안 하려고 계속 삥삥삥 돌아가고 그러는 사람인데. 744m.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왜, 아프리카 운영자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 하시던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그거 해서 따지시던가. 그랬는데, 최군영님은 같이 걸은 채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게스트는 게스트대로 이빨도 한 8시간 터지고, 그랬는데, 대낮에 일어나서 욕 처먹으시면. 형님이 동생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진짜로. 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도로교통법을 우겼다고 하니까 아, 그거 맞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저기 그 뭐야 최군형 그 게스트 내일 빠갈랐으니까 내일 와. 8시간 털면 뭐하냐 그 말에 김스에 따이는데 슈파커. 죄송한데 아니 죄송한데 건달이 죄송한데 내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짜증나 죽겠어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진짜.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맞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최근 형이 8시간 동안 이거 한 거보다 그만인 한 번 나온 게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아 근데 그게 그마가 말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그마가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안 돼. 와 이쁜 여성 게스트분이 오시니까. 아니 근데 내가 실제로 금화를 봤잖아. 네. 아 근데 금화가 말이 안 돼. 말이야. 와 금화가 와 진짜 실물 한번 보고 싶어. 진짜? 네. 안 되겠다. 저 예전에 한번 봤어. 예전에. 그래? 흉가 갈 때. 이번에 네. 엑셀 그 국토 그건 아니 그건 아니라고. 이번에 그건 아니고 엑셀 국토 할 때 그거는 수피랑 하시고 정신 나간 것 같아. 지금 거의 다 오니까 여러분들 정신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니 거의 다 와가지고 그래. 제가 거의 다 와가지고 그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는 네. 분들 많으신데 엑셀 국토라고 아니야. 이제 제가 조만간 열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문어리랑 금화랑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사장이가 아니야 우리 아니야 제가 네, 나가면 무침, 거기는 무침 무관에 무조건 이사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야 별풍선 제일 못 받는 사람이 국토 가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 거기 가면 네. 제가 무조건 당첨이기 때문에 국토 엑셀로 아니 네, 한번 거기 우뚝이 데리고 가세요. 야무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뚝이 데리고 가세요. 우뚝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 우뚝이 데리고 가세요. 우뚝이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볼게요. 네. 한 저기쯤인 것 같은데요. 몇백 미터 남았대? 몇 미터 남았나요? 한 500 남은 것 같은데. 와 근데 형 진짜 신기하다. 475. 와 거의 다 왔다. 원래 이렇게 다 온 때쯤에는 진짜 고생했다고 막 박수 많이 쳐주는데. 아 오늘도 다 왔네 씨. 오늘도 해냈다. 와 근데 오늘은 진짜 빡셌던 그러니까. 게 와 오늘 아침에 씨 와 산 넘느라고 아, 와 나 거기서 끊살 뻔했잖아. 와 씨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인제 험한 코스 없어요? 더 이렇게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네가 알지. 전 모르죠. 근데 저는 알지. 형이랑 길이 달라요. 아 그래? 아예 형은 그 오른쪽 끝으로 틀더만. 아 그래? 네. 너는 어떻게 왔는데? 저는 약간 일직선으로 올라갔고 형은 약간 이렇게 내려오던데 이렇게. 아 그래? 네. 그냥 완전 일직선으로 갈랐어? 너는? 어 난 무조건 이렇게 최단거리로 갔어요. 아... 부산역에서 광명. 아... 이거 뽕맛 지리지 않아요? 박수 쳐주면? 아, 약간 그러니까. 와 오늘 하루도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374m! 근데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도착하기 1km 전이 제일 힘든 거 같아. 어 맞아요 맞아요. 거의 다 왔는데 이게 계속 걸으면은 아 진짜 아 이걸 다 와지네. 아 근데 형 진짜 빨리 온 거 아니에요? 어 진짜. 그러니까 뭐 레전드로 빨리 온 거. 오늘 진짜 험한 길이었는데 엄청 빨리 왔네. 30km도 금방 가겠네. 어 4시 12분이면 와 엄청 빨리 왔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아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일단 내일이 22km 그 다음에 오늘이 21.4 금요일날도 22km 와 그러고 토요일날 마지막날 30 와 목마 지리겠다. 와 야 마지막날 그 시청자분들이 그 축하해주러 많이 와? 저는 광명역에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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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 그 아니 저 아프리카. 마지막 날이 시청자 제일 많았어요. 아 진짜? 네. 저 원래 한 할 때마다 1,000명 2,000명 봤는데 마지막에 한 4,000명 봤는데. 어 진짜로? 네. 어 얘가 진짜 걷는구나 이러면서. 마지막 날이 진짜 제일 많을 거예요. 마지막 날 많이 오시나 보네. 왜냐면은 솔직히 얘가 완주했냐 안 했냐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형 몸무게도 채자 마지막. 마지막 날 몸무게 재고 와. 씨발 최초로. 아니 무조건 빠져. 아니 최초로 쪄 있으면 레전드. 찌면은 레전드야. 그게 레전드야. 폭투하면서 살이 찌면. 그래서 네. 내가 봤을 때 그 유튜브에 업으로 올리면 폭투하면서 살 쪘습니다. 와. 너희들보다 내가 한 뭐요 나 미리 말해줘. 3일 정도. 그쵸 제가 19일인가? 그랬으니까 내가 21일 걸리니까 아 이틀 이틀? 저도 하루 쉬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틀 듣네 이틀. 내가 내일 진짜 오네 지금. 내일 게스트가 없대요 최군이 형. 아 똥마려 계속 빵꾸 나오는 게. 아 이게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사람들도 별로 안 궁금해가지고. 아 죽겠다. 게스트가 없는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빼고 없잖아요. 내일 좀 힘들겠네 혼자 그래야 돼. 그니까 와 러닝메이트 있는 내일 거야. 내일 여기서부터 걷는 거야? 카페다. 와 내일 여기서부터 딱 걷는 거구나. 그러면 형 여기 도착한 다음에 주위에서 모텔에서 자고 다시 일로 와가지고 오는 거야. 다시 세이브 포인트로 와가지고. 넌 어떻게 했는데? 저는 무조건 역에서 저도 역 주위 모텔 찾고 거기 자고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했구나. 네. 아 여기인가? 잠시만 어디지? 줘봐. 여기 주위 어디 텐데? 여기 한미 주유소가 보이는데, 주유소 지나서 오해자입니다. 근데 뭔가 도심 벗어나니까 진짜 국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시골 여기야? 보이고. 여기야? 아 도착.
아. 여기가 세이프 포인트. 아. 아이고야. 고생했습니다. 아이고야. 아. 아, 저기 좀 앉자. 아. 5km 더 걷자고? 안 돼. 죽어. 아.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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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으쌰. 아. 아이고야. 아, 그래도. 아, 이렇게 도착했네. 아. 미쳤다. 아, 최고로 일찍 도착한 거 아니에요? 응? 거의 최고로 일찍 도착했나? 어제도 일찍 도착한 거 같은데? 어제 누구랑 걸었더라? 다 기억이 안 나냐, 이제. 응. 어제가 누구였더라? 어제 기억이 안, 아, 기훈이? 어제랑 비슷해. 아, 어제랑 거리도 비슷해요? 어제도 비슷하고. 아,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네, 형이. 내가 볼 때 발이 적응 중이야. 아니 근데 어제보다 더 빠른 게, 네. 어제는 밥을 안 먹고 4시에 도착했는데 오늘은 밥 밥을... 먹고 아. 4시에 도착했으니까 오늘이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에 빡세게 걸었어. 내가 좀 빡으로 걸었어. 안 쉬고 좀 계속 빡으로 걸어가지고. 마지막 날이 걱정이네. 비 와가지고. 아, 그때 잘 걸어야 돼. 진짜 마지막 날이 참. 근데 30km가. 형 비 올 때 걸어봤잖아요. 잘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오늘 또 여러분들 18일 차인가요? 맞나요? 18일 차예요, 오늘이? 네, 국토 18일 차. 19, 20. 21일 차에 도착. 21일 차에 도착하는데. 사장이 또 이렇게 오늘 또 18일 차 나와줘가지고, 예, 또 오늘 사장이랑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금세 이렇게 또 도착했네요. 예, 사장이랑 오니까 금방 도착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오늘 얻어가는 게 있잖아요. 봉준영의 연애 기술. 자, 안규 누나 꼬시겠습니다. 아, 준수 때문에 오늘 너무 고마웠다. 아, 네. 너무 재밌었다, 네. 진짜로. 아, 근데 저도 진짜 시간 가는 줄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계속 걸었다. 진짜. 너를. 11시 반에 온 지도 몰라. 저희 5시간 걸었어요. 진짜? 네. 5시간에 걸었어? 어이구야.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심으로. 어제부터 너무 재밌네요. 기훈이랑 사장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재밌고. 제발 무사 완주했으면 좋겠네요, 봉준이 형. 그러니까. 무사 완주하고, 마지막 날에 진짜 탈 없이, 마지막 날까지. 일단, 여러분들, 오늘 도착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고, 세이프 내일, 포인트 예, 내일 19일이죠. 내일 19일인데, 19일 차, 예, 한번 또 야무지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 7시에 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7시 고정. 아침 7시 고정. 막 시간 안 하나. 아침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